안녕하세요. 정일TV 최종일입니다. 바이버산 사건은 1997년에 중국 10대 형사사건 중 넘버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영향력이 큰 사건이라고 합니다. 바이버산은 총 17명을 죽이고 15명을 중상을 입혔으며 총 150만 위엔, 즉 한화로 2억 6천만 정도를 강도질하였다고 합니다. 네,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 데 비하면 뭐 금액은 그닥 크지는 않죠. 하지만 그 시대의 보통 사람들한테는 큰 금액입니다. 이 바이버산이 사건이 왜서 이토록 영향력이 크냐면요, 얘는 경찰이나 군대를 습격한 차수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또 시퍼런 대낮에 자동 소총을 쫙 메고는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붐비는 시장을 습격하여 그 사건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흥미로워 2002년에 드라마로도 제작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이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실제 사건과 아마 좀 틀리는 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드라마는 많이 미화하여 방송하는데 이 종일TV는 아닙니다. 그 사건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90년대 베이징을 이 공포로 몰아넣었던 바이버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버산은 1957년 베이징에서 4남매 중 셋째로 태어납니다. 그는 위에는 누나 두 명이 있고 이 밑에는 남자 동생 한 명이 있었죠. 18살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자랐는데 이어 키 180이 훌쩍 넘고 이 우람진 몸매를 지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성격은 이 덩치에 비해 매우 내성적이고 말 또한 똑바로 못하고 이 더듬더듬 얼버무렸답니다. 그리고 별다른 재간이 없었던 그는 이 공장에 들어가 막노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니던 공장에서는 민병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 시대에는 군대를 안 다녀온 남자들을 이렇게 훈련을 가끔씩 시켰답니다. 그 중에서 56급 반자동 소총으로 사격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 총을 본 바이버사는 그냥 눈에서 빛이 반짝 납니다. 네, 그리고 그 소총을 만지자 그냥 온몸에 피가 그냥 막 솟구치며 전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야,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를 알게 된 거죠. 이제 그 총을 만져보지도 못했던 바이버사는 그번 연습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네, 혹시 천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天生我才必有用, 즉 천생아재 필유용이라고 하늘이 나를 낳아준 건 반드시 쓸모가 있는 인재다 라는 뜻입니다. 바이버사는 이렇게 자신이 사격 천재인 것을 우연히 알게 되고는 요 조금 모아놨던 돈으로 공기총을 하나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맨날 그 공기총으로 사격하면서 놀았는데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그 사격 능력은 그냥 백발백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20m 이내에서는 이 앉아있는 새나 뭐 날아다니는 새나 그냥 팡 하고 방아쇠만 당기면 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바이버산 자신이 얘기한 바로는 이랬답니다. 이 날아가는 새를 뭐 조준도 하지 않고 그쪽에 대고 팡 하고 쏘면 그냥 명중된다고 했답니다. 네, 나중에 바이버산이 잡히고 이 매체에서는 그의 사격 수준을 놓고는 얘를 살려서 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느냐 아니면 그 죄에 해당하는 사형을 내리는 게 맞느냐도 이슈가 될 정도라고 했답니다. 바이버산은 날아가는 새도 백발백중으로 맞힐 뿐만 아니라 그 공기총으로 공장이 쥐잡이도 했답니다. 네, 소리가 나면 그쪽에 대고 팡 하고 쏘게 되면 그냥 잡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다 그 당시에 그 공장의 직원들과 그의 가족들이 증언을 하는 사실입니다. 네, 사격에서의 재능을 발견한 그는 사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항상 그냥 자신 없게 우물쭈물 얼버무리던 그는 그냥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했고 내성적인 성격도 조금씩 활발해지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잘못 만난 바이버사는 그 사격 능력으로 먹고 살 수는 없었으니 도둑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왜서 도둑질을 하게 되었냐면 그의 생활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죠. 뭐 혼자 있을 때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그냥 대충 살 수 있었지만 23살이 되던 해에 그는 같은 공장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은 에이, 그 시대에는 그래도 다들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거지, 그렇다고 도둑질 하나? 라고 하실 텐데 바이버사는 조금 또 상황이 다릅니다. 얘는 그시 한꺼번에 남녀 쌍둥이를 덜컥 낳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두 명을 더 먹여 살려야 되니 급한 김에 그냥 도둑질을 시작한 거였죠.
바이보산은 제가 전에 다루었던 뭐 요왕옌 친과 켄쉬 루린 이런 애들과는 그냥 출발점부터 다르죠. 얘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둑질 솜씨와도 못 비깁니다. 바이보산은 옷 몇 벌만 그냥 훔치다가 4년을 판결받게 됩니다. 네, 하지만 또 옥수수 세자도를 도둑질했는데 그만 발각되고 말았답니다. 그걸 발견한 집주인이 빗자루를 들고 바이보산을 따라가면 막 때리니 몽둥이로 한방 내리쳤는데 그게 강도죄로 바뀌어서 14년을 판결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어 그는 83년도부터 97년까지 감옥에서 썩어야만 했죠. 운도 지질이 없었습니다, 얘는. 이젠 빼도 박도 못하고 14년 동안 썩게 되자 그의 와이프는 또 이혼을 요구합니다. 네, 뭐 3-4년은 몰라도 14년이란 시간은 너무했죠. 이 모든 현실은 바이보산한테 타격이 엄청 큽니다. 이때부터 바이보산은 사회 자체를 증오하게 되었으며 이제 풀려나가면 그냥 싹 다 죽여버리려고 마음 먹었답니다. 네, 이어 그렇게 감옥에서 8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1991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북경 감옥으로부터 중국 제일 서북부에 위치했던 신강 자치주의 감옥으로 옮겨집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린 건 그에 대한 어렸을 때 그리고 아직 인간이었을 때의 얘기였고 이제부터는 진정한 악마로 돼가는 바이보산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우리 먼저 새로 옮겨진 신강 쪽이 감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보통 다른 감옥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곳에는 밖에서 방목을 할 수 있는 수감자가 있었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 특수대우였죠. 그런 특수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3명밖에 없었는데 그들만이 단독 감옥이 이 외부 측에 따로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얘네는 보증금으로 10,000위엔씩 감옥에다 내고 그 돈으로 소들을 사서 방목을 시킨대요. 네, 그리고 그 소들한테서 짜낸 우유는 이 팔아서 감옥과 각각 절반씩 나눠서 챙겼다고 합니다. 글쎄 뭐 돈은 둘째치고 매우 편안하잖아요. 이곳이 보통 죄수들은 맨날 그냥 농사일을 뼈빠지게 해야 했지만 이 소를 방목하면 맨날 밖에서 잠이나 자고 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며 지낼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보통 평민들과의 생활과 뭐 별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우유 판매한 돈을 이 팔아 수입이 있는 날에는 또 시장도 돌 수 있었고 이 아가씨도 놀 수 있었고 도박도 가능했답니다. 네, 그럼 이게 어디 감옥이냐고요? 대신 밤에는 무조건 그들만의 외부 감옥에 돌아가서 자야 했답니다. 이 전체 감옥에는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죄수가 딱 3명밖에 없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이보산이었답니다. 네, 도둑질 할 때는 운도 지질이 없었던 놈이 이 감옥 안에서는 또 운이 겁나 좋네요. 그와 함께 있었던 두 명은 리버위와 후크쥔이었는데 관계가 아주 별로였다고 합니다. 그중 리버위는 특별대우 3인조 중에서도 조장이었으며 61년생으로 바이보산보다 4살 어렸다고 합니다. 네, 얘도 뭐 밖에서 도둑질하다가 감옥으로 들어왔답니다. 네, 다른 한 명 후크쥔도 뭐 도둑질해서 들어왔는데 이 둘은 그냥 맨날 싸웠대요. 그 이유는 좀 유치한데 바로 이러했습니다. 후커쥔은 집에 돈이 좀 있었던지 이 10,000위엔을 내고 이 소를 모는 자격을 가졌는데 네, 또 거기에 돈을 더 보태서 말 두 필까지 사게 되었답니다. 네, 그리고는 맨날 말을 타고 소머리를 했는데 문제는 말이 두 마리잖아요. 자기가 한 마리를 타고 다른 한 마리는 이 손에 고삐를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할 거면 왜 두 마리를 사서 맨날 고삐를 쥐고 다녔을까요? 그만큼 이놈은 못됐죠. 아주 그냥 다른 두 명을 길을 막히게 하려는 수작이죠. 맨날 지는 앞에서 말을 타고 이 남는 말꼬비를 쥐고 다니고 다른 두 명은 그냥 뒤에서 걸어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리버위는 맨날 후커쥔을 욕했는데 이 하루는 너무나도 열받은 리버위가 니 나를 못하게 한다 이거지. 그럼 나는 강제로 타겠다. 니 멋지게 하고는 그냥 강제로 그 말에 탔다고 합니다. 그러자 후커쥔도 빡칩니다. 야, 좋은 말 할 때 내려오라 들어? 네, 그러자 리버위는 나쁜 말 해도 아이 내려가겠다. 야, 이거 타니 좋구나야. 이 시원한 게 기가 막힌다. 바이보산아, 너도 올라타보게. 네, 바이보산은 그나마 내성적이니 그냥 있었는데 이 후커쥔은 완전 돌아버립니다. 자신이 떡이 두 개 있는데 다 먹질 못하겠으면 이 하나를 버린지언정 다른 사람한테는 못 주겠다 이거였죠. 후커쥔은 이 소똥을 푸는 삽으로 이 올리다가 리버위를 향해 날립니다. 그리고 말에서 떨어진 리버위는 후커쥔과 또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네, 참으로 뭐 타지 말라는 말을 타는 리버위나 그걸 또 끝까지 못하게 하는 후커주인이나 참 유치하기 짝이 없었죠. 네, 그럼 그렇게 그 둘은 맨날 개처럼 지저대고 싸웠는데 그럼 바이보사는 조용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둘은 자기들끼리는 맨날 뭐 물어뜯고 싸웠지만 바이보산한테는 또 절대적으로 한편되어 함께 괴롭혔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뭐 물어뜯고 싸우는 건 우리들의 문제고 너 바이보산은 또 다른 문제지 이거였죠. 네, 그 이유는 리버위와 후커쥐는 이 북경 시내의 사람이었고 바이보산은 북경 변두리에 이 지방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또 바이보산이 내성적이고 성격도 좋아보이니 맨날 괴롭히는 거죠. 맨날 힘든 일은 바이보산한테 다 시키고 또 주먹찜질까지 자주 해줬답니다. 그런 왕따의 괴롭힘까지 맨날 받던 바이보산은 이 참고 참다가 끝내 폭발하고 맙니다. 야, 내 아직도 6, 7년이란 시간을 여기서 썩어야겠는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것들 둘 다 그냥 싸그리 죽여버려야지. 네, 그 기회만 봐왔던 바이보산한테 먼저 걸려든 건 후크 주인이었습니다. 1993년 7월이 어느 날, 바이보산은 이 술이 알딸딸하게 잘된 날이었습니다. 워낙 내성적이던 바이보산도 이 알코올이 힘을 빌어 이 강제로 후크 주인이 말에 올라탔답니다. 뭐야, 이젠 개나 소나 내 말에 다 타는 거야? 내 적을 그냥? 네, 너무나도 괘씸해놨던 후커쥐는 글쎄 그 삽으로 말똥을 퍼서 바이보산 얼굴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걸 본 리버위는 이 곁에서 배를 끌어안고 키득키득거렸답니다. 야, 이건 뭐 삽으로 맞은 것보다 100배는 더 치욕스러웠겠죠. 그 똥을 맞고 말에서 떨어진 바이보산은 술김에 진심으로 욱합니다. 네, 그는 큰 돌멩이를 들어 후커쥐한테 내리깝니다. 네, 하지만 눈은 똑바로 뜬 후커쥐니 샥 피하다가 머리에 살짝 긁혀서 피가 났다고 합니다. 야, 그만해라. 바이보산아, 그쯤 하면 됐고 이젠 어떡할래? 후커쥐니 머리에 상처 나는데 간수장한테 보고할까? 아니면 너희 사적으로 합의를 볼래? 네, 이어 곁에서 지켜보던 리버위가 일어나서 참견합니다. 그제야 바이보산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여기엔 리버위도 있으니 조용하게 두 명 다 보낼 순 없겠고 아직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보산은 결국 500위엔을 배상하고 일을 끝냅니다. 네, 하지만 속으로는 흥, 먼저 너희 호주머니에 맡겨 놓을게. 그 500위엔이 똥이 되기 전에 내가 너를 죽이고 다시 찾아올 테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그 일은 잠시 마무리되었는데 며칠도 안 지나서 또 시비가 붙습니다. 그날 바이보산은 이 재래식 화장실 똥을 겨우 다 치웠는데 이 리버위가 또 소들이 똥을 치우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에 빡친 바이보산은 그냥 열받아서 못 들은 척 하면서 그냥 대꾸를 안 하는 거죠. 어이 바이보산아, 니 어제 저번에 돌멩이를 들어서 한번 내리까더니 어떻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다 이거니? 라고 하며 이 바이보산이 가슴을 향해 주먹을 날립니다. 바이보산은 역시 가만히 있습니다. 어째 뭐하니? 저번에 처음 돌멩이를 또 들어서 한번 해봐래. 어? 돌멩이 들어서 한번 찍어봐라고 임마 남자답게 라고 하며 바이보산이 귀샤대기를 또 하나 날렸다고 합니다. 오케이, 너 기다려라. 내 요 며칠 안에 꼭 한번 남자답게 찍어볼게 라고 대답합니다. 리버위는 바이보산이 또 쫄아서 이 큰 소리 치는 줄만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야, 내 후커쥐는 먼저 보내자 했는데 이렇게 된 이상 리버위 너를 먼저 보내주마 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바이보산은 준비 작업을 합니다. 이 소울이 주위에 무덤을 하나 파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 눈을 피해서 진행하느라고 며칠 늦었죠. 네, 그리고 그 길이와 너비가 각각 1m나 되고 깊이가 무려 2m나 되는 무덤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사실 얘네 세 명은 이 각자 하룻밤씩 외박하고 뭐 아가씨를 노는 걸 서로 눈 감아주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 외박하는 걸 남은 두 명이 간수장한테 신고만 안 하면 그냥 하루 정도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날은 마침 후크 주인이 외박하는 날이 되었고 이제 그곳에는 바이보산과 리버위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야, 내 돈이 떨어졌다. 어떡하지? 리버위야, 야, 니 팔이 길지? 저 구석에 떨어진 200위엔을 좀 빼주라 라고 합니다. 저리 못 꺼지겠니? 니 해달라면 내가 해줘야 되니? 네, 리버위는 역시 그냥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바이보산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리버위야, 좀 도와줘. 저걸 꺼내면 내가 가서 술이랑 안주를 사올게. 그럼 우리 한잔하자. 네, 그러자 리버위는 드디어 알아들었습니다.
너 이 겁쟁이 녀석이 지금 나랑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려고 아주 생쇼를 하는구나. 오케이, 어르신이 내가 한번 봐주지. 네, 이어 리버위는 바이보산이 알려준 그 구석 틈새를 바라봅니다. 네, 그 구석 안에는 정말로 돈이 있었는데 너무 깊게 틀어박혀 공구를 쓸 수밖에 없었죠. 리버위는 이 긴 젓가락을 이용해 안에 넣어서 이 돈을 빼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건 그냥 바이보산이 다 준비한 거였죠. 바이보산은 미리 준비해놓은 망치를 쓱 꺼내서 리버위 뒤통수를 냈다 깝니다. 그러자 리버위는 그냥 맥없이 푹 꼬꾸라집니다. 하지만 바이보산은 야, 니 남자처럼 해라매, 어? 어때야? 남자답니? 하면서 그냥 연속 그 뒤통수를 향해 망치질을 다섯 번 더 했답니다. 네, 그리고는 그 시체를 무덤에다 떨고 버리고는 모든 게 끝이었죠. 이렇게 바이보산은 처음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어 그는 이 와들와들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대를 물고는 불을 지핍니다. 네, 처음으로 하는 살인은 역시 무서웠겠죠. 후커쥐나, 어서 와라. 다음은 네 차례다. 네, 그럼 그 아무것도 모르는 후커쥐는 또 어떻게 바이보산한테 당하게 되는 걸까요? 2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리버위를 처리하고 이튿날 후커쥐는 감옥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는 아무것도 눈치 못 챕니다. 그렇게 그 둘은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하였는데 바로 그들로부터 8m 되는 곳에 리버위가 묻혀져 있습니다. 네, 바이보산은 첫날 밤은 제대로 못 잤는데 이 두 번째 날부터는 그냥 아주 그냥 달콤하게 잘 잤다고 합니다. 리버위야, 니는 계속 그 무덤에서 눈을 감지 말고 쭉 썩어라. 이 어르신이 어떻게 달달하게 잘 사나 한번 지켜봐라 이놈아. 네, 그리고 이틀 뒤에 이 바이보산은 직접 간수장한테 찾아가 보고 간수장님, 리버위가 사라진 지 이틀 됐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네, 이어 감옥 측에서는 이 조사를 해보니 리버위 물건은 그대로 남아 있었답니다. 또한 그의 형기는 이제 1년밖에 안 남아 있으니 이 도망칠 이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야, 좀 더 기다려봐. 어디서 계집면을 따먹다가 정신을 놓았겠지. 이놈 이거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냥 농사를 아주 그냥 실컷 시켜줄 테다. 네, 간수장은 그냥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리버위는 안 나타났고 그렇다고 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였으니 아무 방법이 없었답니다. 결국 감옥 측은 이 할 수 없이 리버위를 탈옥하였다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리버위는 그냥 흐지부지하게 사라지게 되었고 이 감옥의 외건물에는 바이보산과 후커쥔 두 명만 남게 됩니다. 네, 그 둘만 남게 되자 신기하게도 그냥 아무 다툼 없이 잘 지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바이보산은 이렇게 못 끝내죠. 어차피 한 명 죽이나 두 명 죽이나 다 똑같았으니 말입니다. 그 전에 자신을 왕따시키고 괴롭혔던 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죠. 네, 하지만 섣불리 선쓸 수는 없었습니다. 리버위 사건이 이제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면 금방 의심을 사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또 반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슬슬 때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네, 이 살인은 처음에 힘들지 두 번째부터는 아무 일도 아니었대요. 새벽 2, 3시가 되자 이 후커쥔이 코 고는 소리는 아주 그냥 그 작은 초가집이 날아갈 정도로 소란스러웠답니다. 그리고 밖에는 또 폭우가 쏴 하고 내렸고 이 사람 죽이기에는 아주 그냥 딱 좋은 날씨였죠. 바이보사는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그곳에 숨겨놨던 그 저번에 쓰던 망치를 움켜쥡니다. 네, 그러자 우레까지 울면서 번개까지 막 칩니다. 흥, 리버위야, 너 많이 심심했지. 조금만 참아. 이 후커쥔이 올라가면 또 니네 둘이 맨날 그냥 물고 뜯으며 재밌게 지내라. 바이보산은 서울이의 그 무덤 쪽을 보면서 이 혼자 말을 해댔고 드디어 방으로 들어갑니다. 후커쥔은 아직도 그냥 드르렁 드르렁 하고 코를 골며 그냥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어 바이보산은 후커쥔이 머리통을 향해 탕 하고 망치를 날립니다. 그러자 그 우레 같은 코 고는 소리도 멈추게 되는 거죠. 사람 목숨, 이거 참 모기 목숨이랑 그냥 똑같네요. 바이보산은 밖으로 나가서 소똥을 푸른 삽으로 또 무덤을 팝니다. 네, 그 사나운 기세로 쏟아부는 소나기를 맞으면서 이 묵묵히 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충 그럴싸하게 다 파고는 침실로 돌아왔는데 어? 저거 뭐야? 네, 글쎄 후커쥔이 벌떡 일어났던 겁니다.
바이보사는 그 순간 그냥 깜짝 놀라서 머리카락이 곤두섰답니다. 하지만 후커쥐는 지금 멍해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있었답니다. 바이보사는 마침 들고 있었던 삽으로 그냥 후커쥐님 머리를 향해 내리깝니다. 저번에는 좀 두려웠었던 바이보사는 이제 완전 즐깁니다. 그는 그냥 더욱 미친 듯이 삽으로 내리깝니다. 그리고는 시체를 끌어 무덤에 집어넣고는 잘 묻어둡니다. 네, 방으로 돌아온 바이보사는 이 정등도 못 켜고 그냥 또 와들와들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마음을 좀 진정해 봅니다. 네, 하지만 이 시간이 좀 흐르고 날이 밝아지자 하니 왠지 느낌이 쎄했답니다. 이어 바이보산이 전등을 켜보니 그냥 또 깜짝 놀랍니다. 바이보산은 잽싸게 침대 이불을 끌어내고 이 벽과 지붕에 있는 닦아댑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다 닦아내자 이미 날은 밝았고 소낙비도 멈췄답니다. 바이보산은 이불들을 밖으로 갖고 나와서 이 불에 태우기 시작합니다. 네, 이불들이 워낙 많아서 그 태우는 시간도 한참 걸렸죠. 그리고 그 타고 남은 찌꺼기들을 땅속에 묻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이불들을 태우는 장면은 한 죄수가 그냥 우연하게 목격합니다. 하지만 너무 이상하게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답니다. 네, 그리고 이틀 뒤 바이보사는 또 저번에처럼 간수장한테 보고합니다. 보고! 후커쥐니 또 이틀 동안 안 보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네, 3명밖에 없었던 외부 감옥에서 이 두 명이 사라지자 바이보산을 가둬둡니다. 이건 바이보산도 전에 예상했던 일인지라 그냥 아주 그냥 태연자약하게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가 예상 못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감옥 측은 외부 감옥에 사람이 없자 또 다른 죄수들을 뽑아서 그쪽에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 죄수는 성씨가 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얘는 바로 그 후커쥐이 누웠던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잠을 청했답니다. 네, 하지만 매일 밤 잠을 못 이뤘다고 합니다. 뭔가 기분 나쁜 냄새가 나서 이 토하고 싶었고 이 머리까지 아팠다고 합니다. 이어 그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찾고 찾다가 이 벽을 만지게 되었는데요. 왠지 그 느낌이 물렁물렁했답니다. 이어 전등을 켜고 자세히 보니 이어 그 죄수는 그냥 혼비백산하여 냅다 뛰었습니다. 외부 감옥에서 내부 감옥으로 들어와 보고를 하는 거죠. 네, 이어 감옥 안은 그냥 발칵 뒤집힙니다. 날이 밝자 사람을 시켜 그 외부 감옥으로 가서 샅샅이 수색합니다. 결국 그들은 벽에서 뿐만 아니라 이 지붕 천장에서도 네, 그리고는 그 혈흔들을 채취하고 검사하니 바로 후커쥐니 것이었죠. 이어 세 가지 미심쩍인 면을 찾아내게 됩니다. 네, 첫째, 그날 바이보산이 뭘 태우는 걸 목격했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 이불 같은 걸 태우고 있는 걸 대충 목격했다고 진술합니다. 네, 그리고 둘째, 후커쥐니 말 두필이 사라졌고 그의 벗어놓은 옷주머니에는 700위엔이나 있었답니다. 네, 그리고 셋째, 서울이 꼭대기에서 탄약 95발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탄약들 중에는 자동소총 탄약도 있었고 권총 탄약도 있었답니다. 네, 사실 이 탄약들은 바이보산이 우유를 팔아 번 돈으로 그냥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유목민들한테서 사들인 탄약이었답니다. 네, 그럼 왜 탄약만 사고 총은 안 샀냐고요? 총은 그 구매처를 추적할 수 있었지만 탄약은 그 추적이 안 됐죠. 바이보산은 탄약들을 먼저 모으고 이 감옥에서 나가면 총을 구해서 이 큰 건을 한번 하려고 준비한 거였습니다. 이어 그 세 가지 혐의는 다 바이보산에 향하게 되자 야, 솔직하게 다 물어. 모든 증거는 다 이제 너 쪽을 향해 있다! 라고 합니다. 네, 바이보산도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지만 죽어도 아니라고 딱 잡아댑니다. 야, 지금 네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아니다. 그럼 후커쥐니 혈의 흔적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어? 그리고 그날 아침 네가 이불을 태우는 걸 발견했다는데 그건 또 뭐냐? 그리고 또 멀리 떠났다는 사람 옷주머니에서 왜 700위엔이 나왔는데 제대로 설명 못하면 네가 바로 범인이다. 네, 그러자 바이보사는 얼굴색 한번 안 변하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부터 리버위와 후커쥐는 맨날 개처럼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건 이 감옥 안에 사람들 다 알아요. 그때 방 안에서 싸울 때 아마 그 피가 튀었던 것 같고 제가 이불을 태우고 먹어는 그건 그냥 헛소리입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개가 떠날 때 700위에는 왜 갖고 안 갔는지는 개하고 물어봐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날 후커쥐이 말을 타고 급급히 떠나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똑바로 뜨고 봤거든요. 후커쥐인 금마 그 사회관계가 엄청 지저분합니다. 맨날 나가서 어느 아가씨랑 자고 그녀랑 그냥 떠나고 싶다고 했고 도박빚도 개 엄청납니다.
후커쥐는 출소하는 날 그 거리 대금업자들이 앞에서 기다릴 테니 걔네들한테 잡히면 죽는다고 맨날 그냥 벌벌 떨었거든요. 그놈 그거 어느 아가씨를 안고 지금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망친 게 분명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네, 하지만 그 혐의는 쉽게 풀리지 않았고 그 신문실 안에서 그냥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고문도 받았고 몇 시간 동안 그냥 잠을 못 자게 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당하면서도 빨보사는 맨날 그냥 후커쥔이 급급히 도망친 거라고 우깁니다. 수십 가지 이유를 만들어대면서 그것은 자기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125날을 그냥 견지하게 되었고 감옥 측은 끝까지 후커쥔이 시체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후커쥔이 죽었다는 확정도 내리기 어려웠고 빨보산이 증거 부족으로 빨보산은 풀려났다고 합니다. 네, 이 빨보산이 근성과 멘탈 역시 엄청났죠. 그 신문은 웬만해서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신문을 그냥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또 모두 그냥 바로바로 대답해야 한다는 건 웬만한 사람들 어림도 없습니다. 진짜 지옥이 문턱까지 갔다가 유턴해서 돌아오게 된 거였습니다. 빨보산이 요번 일에서 제일 아쉬웠던 건 바로 그 탄약이었답니다. 겨우 이리저리 모아서 95발을 모아놨는데 또 몰수해 갔잖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날씨가 엄청 안 좋아서 그 부근에 있었던 양떼들이 감옥이 목장에 들어왔답니다. 네, 그걸 또 목격한 빨보산은 그 양떼들을 모두 잡아둡니다. 이어 그 유모민은 빨보산을 찾아와 돈을 좀 주겠으니 양떼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돈? 안 돼! 양떼를 찾겠으면 탄약이나 얻어와! 라고 합니다. 네, 결국 그 유모민은 이리저리 그냥 겨우 연락하여 75발이 소총 탄약과 50발이 권총 탄약을 장만하여 양떼와 바꾸게 됩니다. 이번에 빨보산은 이젠 더 이상 안 들키게 이 비닐봉지에 잘 싸서 감옥 밖에다가 잘 묻어두게 됩니다. 이제 뭐 누가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아주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서 남은 수감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드디어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추락한 뒤에 빨보산은 가서 탄약을 찾아갖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 그 바깥 세상은 그한테 매우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자 그 옷 두 벌과 이 옥수수 세 자루 때문에 자신이 인생이 이 꼬라지로 되었다고 생각하니 아주 그냥 또 부글부글합니다. 네, 그리고는 또 그때 맹세했던 게 생각납니다. 이 큰 돈을 한번 벌어보고 이 떵떵거리며 살다가 힘이 닿는 만큼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그 맹세 말입니다. 그 모든 걸 이루려면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총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그가 감옥 안에서 오랫동안 그냥 깊이 깊이 연구한 내용이었습니다. 빨보산은 감옥에서 제일 처음에는 이 학교 다닐 때 다 못 배운 글자부터 그냥 열심히 배웠답니다. 글자를 다 배우고는 각종 사건들을 연구하고 이 경찰이나 군대들과 부딪혔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를 상상해 봤답니다. 그러면 왜 하필 군대를 습격하려고 했을까요? 네, 왜냐면 군영 앞이 그 보초병은 총은 갖고 있는데 탄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다 그냥 그렇게 보여주기 식이었대요. 그 보초병을 죽이고 이 총을 빼앗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어 빨보산이 한 건 매일 아침 그냥 달리기였습니다. 더욱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달리기로 보여지는 목표물 찾기였죠. 몇 곳을 관찰하긴 했는데 다 그냥 별로였답니다. 손쓰기가 어려웠겠죠. 왜냐면 그 보초병들이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기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보초병들도 총에 탄약이 없을 뿐이지 정규군이라서 이 기습에 실패하면 정면으로 붙어서는 힘들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섣불리 선택할 수 없었으니 맨날 그냥 달리기를 하며 찾습니다. 결국 그는 한 곳을 눈독 들입니다. 네, 바로 이 사진 속이 이 베이징 가오징 화력발전소입니다. 문어구에는 무장 경찰이 소총을 메고 이 보초를 항상 서고 있었답니다. 위치도 좀 시내 바깥쪽에 위치해 있고 경비도 너무 삼엄해 보이진 않았대요. 이어 그날 밤 9시쯤 되자 빨보산은 화력발전소로 다시 옵니다. 네, 그리고는 보초병이 시야가 되는 정면으로는 어림도 없었죠. 저 담장을 뛰어넘어 이 뒤통수를 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먼저 저 담장을 뛰어넘어서 저 안에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자 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조심스럽게 담장을 뛰어넘습니다.
네, 그러자 그 안에는 여러 창고에 뭐 잡동사니 같은 게 많았답니다. 바이보사는 벽에 그냥 딱 붙어서 보초병 쪽으로 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아주 그냥 천천히 다가갑니다. 네, 그리고는 보초병과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이 엎드려갖고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립니다. 네, 바로 보초병들이 바뀌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만약 죽이게 되면 그걸 발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이어 9시 40분쯤 됐을 때였습니다. 화력발전소 안에서는 다른 한 보초병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지금이 보초병과 바꾸는 거죠. 네, 이젠 때가 슬슬 되었음을 느낀 바이보사는 포복 걸음으로 또 조용하게 앞으로 전진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보초병은 갑자기 바이보산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려보더니 황급히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였습니다. 바이보산은 순간 그냥 등골이 오싹 해납니다. 어? 나 소리를 낸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며 그냥 막 조바심을 내대었습니다. 네, 그 보초병은 이름이 팔룽저라고 불렀는데 이 고량주를 얼마나 처음 마셨으면 토하기까지 했을까요? 팔룽저는 벽을 향해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웩웩 하며 그냥 토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 이건 바이보산한테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죠. 바이보산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망치로 그냥 내리깝니다. 이어 그 토하고 있던 보초병은 그곳에 그냥 폭 꼬꾸라지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이보산은 재빨리 그가 메고 있던 56 반자동 소총을 챙기고는 그냥 냅다 도망칩니다. 그는 총을 메고는 그냥 산속으로 뛰어서 집에서 멀지 않은 산속에까지 갑니다. 네, 그리고는 또 땅을 파서 총을 숨기고는 대충 덮어놓고 표식을 해놓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밤에 잠을 설쳤답니다. 꿈에도 그리고 그리던 그 자신이 총이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밤을 보내고는 아침이 됩니다. 바이보사는 삽과 비닐주머니 그리고 나무판들을 챙겨갖고 이 총이 묻어져 있는 산속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는 그 총을 파헤쳐보니 낮에 보니까 그 때깔이 아주 그냥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또 척 조준을 하니 그냥 막 흥분되고 온몸에 전율이 막 도는 걸 느낍니다. 자, 역시 이 느낌이야. 자, 죽인다야. 바이보사는 한참을 그냥 여자를 만지듯이 그냥 부드럽게 살살 총을 만져봅니다. 네, 이어 그는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깊이 1m 되는 장방형의 구덩이를 파고는 이 총을 비닐봉투로 잘 감싼 다음에 이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덩이 반쯤 되는 곳에 이 나무 토막을 두 개로 고정하고 제일 위에는 나무판을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또 흙으로 잘 덮고는 또 자기만 알 수 있는 표식을 해 놓습니다. 네,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너무나도 탄탄하여 그 위를 밟고 있어도 눈치를 못 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백발백중의 사격수한테 총까지 주어지자 그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날아다닐까요? 3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바이보사는 2회에서 56 반자도 소총을 한 자루 건졌죠. 하지만 그래도 성차지는 않았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보통 소총으로 빵빵빵 하고 다 싸고는 확 버리고 허리 추면서 권총을 또 빼들어서 또 빵빵 하고 싶었겠죠. 네, 사실 또 많은 상황에서는 이 갖고 다니기 편리한 권총이 꼭 필요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젠 그전에 총이 없었을 때랑 이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그렇게 힘들게 다가가서 망치를 휘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무식한 망치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 백발백중 사격수에 걸맞는 권총과 이 소총으로 무장해야죠. 네, 목표를 찾다가 제가 권총을 갖고 있다? 멀리서 팡 하고 저격하고 달려가서 그 권총을 가지면 끝! 오케이, 그럼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하는 걸로 하고 또 목표를 찾습니다. 이어 1996년 4월 7일 밤 11시 15분이었습니다. 바이보사는 이번엔 아예 현지 장갑 부대의 그 사령관 기지를 눈독 들였답니다. 명사수가 소총까지 잡게 되자 두려운 게 없었겠죠. 그 사령관 기지 부근에 가서 자리를 딱 잡고는 요 안을 살핍니다. 네, 그곳에는 한 보초병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초를 서고 있었답니다.
이어 한참을 더 지켜봐도 뭐 다른 병사들은 안 보였답니다. 그러자 빨보사는 포복으로 전진하여 그 병사로부터 약 15m쯤 되는 거리까지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는 툭 묘준하고 팡 하고 쏩니다. 네, 그건 뭐 날아가는 쇠잡이랑 다를 바가 없었죠. 빨보사는 왔다 갔다 거리는 그 군인이 심장을 노렸지만 총알은 왼쪽 허리를 관통하여 이 갈비뼈를 지나 오른쪽 허리를 꿰뚫어 나갔답니다. 그리고 그 꿰뚫어 나간 탄약은 곁에 있던 벽돌까지 팡 하고 깼다고 합니다. 네, 그 소총 위력은 엄청났죠. 그 군인도 갑자기 총소리가 나고 이 몸이 따끔해 났지만 어디에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냅다 뛰고 벌판이죠. 그리고는 살려달라고 그냥 꽥꽥 소리 지릅니다. 이때 빨보사는 살짝 당황해 합니다. 어? 이거 뭐지? 내 백발백중 실력이 녹슬었단 말인가? 네, 그리고는 그 군인 머리통을 향해 또 팡 하고 쏩니다. 하지만 요번에도 그 탄약은 오른쪽 어깨에 맞췄으며 또 관통되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 군인은 이제 아 이게 총알을 맞은 느낌이구나를 알게 되었고 더욱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이제 빨보사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쪽에 대고 총알을 날려봤자 별 의미가 없었죠. 그는 총을 거두고는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는 산속으로 쭉 들어가서 한 개울가에 앉아서 잠깐 쉽니다. 이거 뭐지? 내 실력이 문제 생겼는가? 빨보사는 총을 꺼내 자세히 보자 이거 묘준대 부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어 빨보사는 또 탄약 11발을 총 안에 채워 넣고는 또 그 총을 가방에 넣습니다. 네, 그리고는 큰 길까지 내려오고 조금 걸어갑니다. 하지만 이때 뒤에서 한 백색 승합차 한 대가 왔답니다. 그 시간대에 이런 낙후한 곳에서 차를 잡는 건 엄청 큰 행운이죠. 빨보산이 손을 들자 그 차는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답니다. 네, 이 차량은 헤이처라고 불리는 불법 영업 차량이었습니다. 중국에는 아직도 이런 개인 차량으로 불법 영업하는 차량이 많은데 얘네는 돈만 주면 그냥 장거리든 단거리든 다 달립니다. 근데 얘네들은 경찰을 엄청 두려워하죠. 이 한번 잡히면 차를 압류하고 벌금을 또 엄청 때리거든요. 빨보사는 차에 오르고 이 목적지를 얘기하고 이 기사와 또 가격을 흥정하고 출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빨보산이 담대하게 크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무식하고 머리가 모자란다고 해야 되는지 애매하네요. 글쎄 아까 금방 군인을 총으로 쏘고 또 그 총을 갖고 차에 타다뇨. 아무래도 머리가 패패 못 돌아간다는 게 더 맞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어? 오늘 뭔 일이야? 이런 시간에 검문이 있다니. 그거 좀 양해하오. 저기 잡히면 내 차량이 압수당해서 그런데 우리 유턴해서 다른 길로 가기요. 네, 그 소리를 들은 빨보사는 더더욱 긴장합니다. 얘는 잡히면 총살이니까 말이죠. 기사는 급하게 유턴을 하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경찰 차량 한 대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야 쟤네 뭐니? 또 불법 영업 차량이구나. 저거 잡아라. 저거 잡으면 우리 오늘 저녁에 양꼬치에 침도 거하게 할 수 있다. 네, 경찰차는 경보음을 크게 울리며 그 차량을 잡아 벌금을 때려 이 저녁에 양꼬치를 먹기를 바라며 죽기 살기로 따릅니다. 그렇게 그 두 차량은 치열한 추격전 끝에 역시 승합차가 잡히게 됩니다. 승합차 기사는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연속 굽신거립니다. 그리고는 담배를 권하며 한번 봐달라고 청을 듭니다. 봐주긴 뭘 봐줘. 너 배짱이 장난이 아니더라. 감히 경찰차랑 추격전을 하니? 너 이번에 우리 기름값까지 단단히 배상해야 될 거다. 들었니? 잠깐 저 차 안에 사람 몇 명이야? 쟤는 또 어떤 배짱이 있는 놈이야? 네, 세 명의 경찰들이 그 차량 기사를 심문하다가 그중 한 명이 조수석이 빨보산 쪽으로 다가갑니다. 이어 빨보산은 이제 강제로 탈출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느낍니다. 그는 이 다리 쪽 가방에서 소총을 꺼내며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는 바로 앞에 있는 경찰이 머리에 대고 팡 하고 쏩니다. 이어 미처 반응을 못한 두 명의 경찰들을 향해 또 팡팡 하고 매깁니다. 네, 사실 그 경찰차는 승합차였고 차 안에는 다른 세 명의 경찰들이 더 있었답니다. 그 경찰들은 돌격 소총의 권총 등 많은 장비들을 갖고 있었대요. 하지만 빨보산이 또 그 경찰 차량을 향해 또 세 방을 팡팡팡 하고 쐈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었던 경찰들은 쫄았는지 그냥 나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 빨보산은 뒷걸음을 치며 도망가면서 이 연속 차량을 향해 또 세 방을 쏘아댑니다. 네, 그렇게 9발을 쏘고는 이제 2발 남았죠.
경찰 쪽에서도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니 바이보사는 냅다 뜁니다. 네, 결국 경찰 쪽에서는 한 명이 즉사하고 다른 세 명은 중상을 입었답니다. 그렇게 바이보사는 경찰 들과 1대6으로부터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바이보사는 이어 그곳을 떠나 달리고 달려서 한 식당 울타리 뒤에 숨었답니다. 네, 이 숨을 좀 돌리고 난 뒤 너무도 배고파서 식당의 뒷문을 뚫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소총을 딱 잡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웬 그 오랜만에 그리고 그리던 환상의 소리가 들렸답니다. 네, 그건 바로 남자와 여자가 이 철썩철썩하고 떡을 치는 소리였죠. 그리고 여자의 그 신음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듣자 바이보사는 그냥 막 미쳐서 돌아버릴 지경이었답니다. 얘는 감옥에서 14년을 썩었잖아요. 그 소리를 따라 조용하게 들어가자 바로 주방이 보였습니다. 네, 지금 그 식당의 여주인과 이 주방장이 몰래 뭐 열심히 서로 뭐 따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 바이보사니 문을 팡 하고 열고 소총을 들고 들어가자 주방장은 그냥 깜짝 놀라서 무릎 꿇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한 번만 살려주이소. 내가 안된다고 안된다고 그렇게 우겼는데 저 옆에 내가 나한테 막 덮친 겁니다. 주방장은 지 혼자 살겠다고 아주 생쇼를 합니다. 아마도 식당 여사장 남편인 줄 알았겠죠. 어이, 아니니까 일어나라. 요리 몇 가지 해라. 배고파 죽겠다 야. 에? 아이라고? 주방장은 이어 야채를 당당당 하고 칼탕을 치고 이 고기를 굽고 양념을 치며 열심히 요리를 합니다. 이 소총을 쥐고 주방장을 위협하고 있는 발보사니 눈길은 그 식당 여사장한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침을 꿀꺽 삼키며 아주 그냥 잡아먹을 상으로 아래 위로 훑어봅니다. 요리가 거의 되자 바이보사는 소총 뒷부분으로 주방장을 내리까서 기절시킵니다. 네, 그러면 이젠 바이보사는 이 밥도 빨리 먹어야 되겠고 14년 동안 못 먹어본 여자도 먹어봐야겠고 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두 가지를 함께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뭐 자세와 방법은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고 바이보사는 조심스럽게 다시 뒷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나갈 때 바이보사님 부주의로 탄약 3개를 떨구어 나중에 그게 바이보사님을 알게 되었답니다. 바이보사는 식당을 나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과과수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또 구덩이를 파고 총을 잘 감춰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젠 배에도 부르겠다. 오랜만에 아랫도리도 편안해졌겠다. 아주 그냥 달달하게 잠을 잡니다. 이어 날이 밝자 바이보사는 또 아침 운동하는 것처럼 뛰어서 빈몸으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이보사는 한 주라는 시간 안에 세 차례나 군형을 털고 경찰들과 1대6으로 총싸움을 붙었답니다. 이만하면 임마 이거 진짜 천하제일 백장이죠. 바이보사는 그렇게 해놓고 아무 걱정도 안 했답니다. 뭐 작업을 끝내고 내가 깔끔하게 도망쳤는데 니네 뭐 어떻게 날 찾겠니? 뭐 이런 거였죠. 네, 사실 그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그 몇 차례 사건에 대해 꼬투리를 잡은 게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바이보사는 또 한 가지 느낍니다. 이 50-60 반자동 소총으로는 큰 일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총에 문제가 있어 이제껏 몇 번이나 다 죽이지 못하고 비껴나갔던 거죠. 바이보사는 확실한 총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보름 뒤인 1996년 4월 19일이 되었습니다. 바이보사는 마침 누나네 집으로 버스를 타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창밖은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의 눈에는 8.1 사격장이 보입니다. 어? 사격장? 그렇지, 총을 구하려면 사격장으로 가야지. 내가 지금껏 뭐했니? 바이보사는 버스를 즉시 세우고는 내립니다. 그 사격장이 보초병은 옆구리에 권총 홀스터를 척 차고 있습니다. 바이보사는 그 보초병 부근에서 두리번거리면서 이 상황을 알아보니 아주 마음에 들었답니다. 첫째, 이 사격장은 그나마 시내에서 좀 떨어진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둘째, 사격장 앞에는 넓고 넓은 옥수수 밭이 있었답니다. 그 옥수수 밭을 잘 이용하면 이 접근하기도 쉽고 철수할 때도 많이 쉬웠으니까 말입니다.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요. 이 사격장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연습할 수 있나요? 바이보사는 보초병한테 담배 한 대를 권하며 이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그 사격장 내부를 힐끔힐끔 바라보는 거죠. 바로 다음날인 4월 20일 바이보사는 소총을 꺼내고 탄약을 그냥 만땅되게 넣고는 자기 자전거 뒷좌석에 단단히 매답니다.
이 곁에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낚싯대로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자전거를 타고 직접 북경시 평탈구 81사격장으로 갑니다. 네, 그쪽 오수수밭에 들어가서 사격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다 구덩이를 팝니다. 그가 항상 파는 그 방식대로 탄탄하게 잘 파고는 총과 탄약을 묻어 놓습니다. 바이버사는 요번에 모든 탄약들을 챙겨왔답니다. 상황이 크게 나빠질 수도 있으니 목숨을 내건 거였죠. 다음날 실행한 작전들을 한번 모두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는 밤이 될 때까지 엎드려서 기다립니다. 네, 또 낮에 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보면 괜히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런 거죠. 밤이 되자 이제 슬슬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는 푹 자고 배불리 먹고 4월 22일 오후였습니다. 그는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옥수수 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소총을 찾아내고 또 저번 날에 그 세웠던 작전을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의 작전은 이러했습니다. 사격장 앞에는 보초병 경비소가 있는데 이 옥수수 밭을 지나면 바로 그 경비소의 담장으로 이어졌답니다. 네, 그리고 그 담장을 넘으면 경비소의 건물 옆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은 요 사격을 하기에는 그냥 딱 안성맞춤이었죠. 오케이, 날도 저물었겠다. 출발하자! 바이버사는 옥수수 밭에서 자세를 낮추고는 조용하게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는 그 담장을 조심스럽게 넘자 아주 그냥 그 이상적인 사격지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격장이라 보니 이 왔다 갔다 하는 군인들이 밤에도 많았고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조용해집니다. 바이버사는 원래 계획은 보초병 2명 다 나왔을 때 그냥 한꺼번에 잡으려고 했지만 다른 한 명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제 더는 기다릴 시간이 없게 되자 바이버사는 그 보초병을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러자 팡 하는 소리와 함께 보초병은 쓰러졌고 바이버사는 잽싸게 뛰어가서 머리통에 대고 또 한 방을 먹였답니다. 네, 그렇게 확실하게 숨통을 끊고는 경비실로 쳐들어갑니다. 경비실 안에서는 드르렁 드르렁 하고 천둥 같은 코고는 소리가 났답니다. 그 보초병은 뭣도 모르고 그냥 퍼 자고 있었던 거죠. 바이버사는 자고 있는 그의 머리통에 이 소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기자 하다가 멈춥니다. 에이, 굳이 필요 없는 건 죽이지 말자. 바이버사는 그렇게 나와서 아까 죽은 보초병이 홀스터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헐, 그건 빈 거였습니다. 그가 꿈꾸던 권총은 없고 그냥 빈 껍데기를 차고 다녔던 겁니다. 아무리 보여주기를 좋아해도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바이버사는 너무 열받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는 홀스터를 내팽겨치고는 자리를 뜹니다. 요번에 돌아갈 때는 또 저번에처럼 차를 타는 그런 바보짓은 안 합니다. 그는 오솔길과 산길만 고집하며 이 새벽 4시쯤이 되어서야 자기 집 부근의 그 뒷산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총을 또 원래 그 묻어놨던 그곳에 잘 묻어두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바이버사는 이렇게 4번이나 경찰들과 뭐 군대를 습격하였지만 얻은 거라고는 딸랑 이 묘순이 문제가 있는 5.6 반자동 소총뿐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군대들을 습격한 사건 끝이냐고요? 아직입니다. 아직 경찰과 그 군대들한테 총알을 날릴 것만 해도 제가 아직 절반도 못했습니다. 이 운수는 겁나 없지만 배짱 하나만은 천하제일이었던 바이버사는 이어 또 어떤 일을 저지르어 사람들을 놀래게 할까요? 4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팡팡 쏴주고요. 다음 회에 짜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바이버사는 8.1 사격장까지 습격한 뒤 좀 쉬려고 합니다. 네, 너무나도 짧은 시간 내에 군용과 경찰들을 여러 차례 공격했으니 아마도 걔들이 두 눈에 쌍불을 켜고 수색할 거였으니 말입니다. 이것도 한 개 원인이겠지만 다른 한 원인도 있습니다. 바로 그 가족들이 바이버산한테 선을 보게 해준 거였습니다. 이 여자는 바이버산이 강력한 동료가 될 2호 인물 시에 중펀입니다. 58년생으로 바이버산보다 한 살 어립니다. 이 시 중펀은 바이버산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여자는 집안이 무남 동녀였답니다. 그러니 그 부모는 딸이 시집가면 자신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봐 대릴 사위 하나를 데려왔대요. 네, 이 대릴 사위는 이름이 리통민이라고 불렸는데 시중선보다 6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리통민이 집안은 국민당 고층 간부 집안이었답니다.
그런 집안의 귀한 자식이 어떻게 대리사위까지 되었냐고요? 네, 지금은 공산당 시대잖아요. 국민당은 대만에 가야 뭐 대접받지 대륙에서는 반공 성격을 띈 집안으로 간주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주 그냥 합법적으로 대놓고 리통민과 그 가족을 괴롭혔답니다. 리통밍은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괴롭힘을 많이 받아서 이 키도 작고 성격도 매우 나약하고 이 남자다운 면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시중펀은 또 그와 반대로 키 크고 이 남자답고 자신을 보호해줄 남자가 필요했었답니다. 리통민과 도저히 지낼 수 없게 된 시중펀은 집안이 모든 돈들을 들고 튀었답니다. 혼자서 북경으로 쳐들어가서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1995년이어서 그녀는 37살이었죠. 그녀는 북경이 시장 안에서 이 비단을 파는 장사를 하다가 바이보산이 동생이 마누라를 알게 되어 소개팅을 받게 됩니다. 네, 이어 그 소개팅 장소로 들어오는 시중펀은 이제 나이도 있겠다. 남자 좀 만나볼라고 그냥 한껏 꾸미고 들어왔답니다. 그 모습을 본 바이보산은 뻑이 갔었고 그냥 들어오자마자 시중펀이 손을 잡고는 그냥 놓지를 않았대요. 시중펀도 이런 키 180을 훌쩍 뛰어넘고 부리부리하게 남자답게 생긴 바이보산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합니다. 네, 사실 이때 시중펀은 그들과 이미 이혼을 했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죠. 시중펀은 그때까지 리통민과 이혼을 안 했었습니다. 바이보산과 시중펀은 한참 그냥 뒤끓는 피로 그냥 딱 붙어 다녔답니다. 바이보산은 시중펀을 데리고 엄마 집으로 찾아가서 야 이제부터 내 여자여 엄마 그동안 내 데 못해준 거 내 여자한테나 잘해줘 라고까지 하였답니다. 네, 만약 이때 바이보산이 정신을 차리고 이 시중펀이 장사나 도우며 뭐 알콩달콩 잘 살았다면 얼마나 좋겠나요. 하지만 그의 욕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랑 잠시 동안 뜨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바이보산은 또 쉬쇠라는 곳으로 갑니다. 네, 그곳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북경 쪽이 군대들이 주둔한 곳입니다. 북경의 여러 군영들이 다 그곳에 밀집해 있었죠. 바이보산은 그쪽에서 또 자전거를 척 타고 각 군영들을 돌아다니며 초이스를 합니다. 네, 처음 군영은 그 보초병이 56 반자동 소총을 메고 있었는데 그 소총은 자신이 총보다 더 낡아 보여서 그냥 패스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영에 도착하였는데 이것은 방공포 군영이었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쏴서 떨구는 그런 군대인데 자, 그 보초병이 메고 있는 소총은 아주 그냥 기가 막혔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81-1 자동 소총이었습니다. 이 소총은 400m 바퀴 8mm 되는 그 강철판도 꿰뚫을 수 있었고 2000m 밖에서도 살상력이 있었답니다. 어마어마했죠. 많은 분들은 바이보산이 나중에 뭐 갖고 다닌 총이 AK-47인 줄 아시는데 정확하게는 81-1 자동 소총입니다. 그 사격거리는 AK보다 더 멀죠. 그리고 총 뒷부분을 접을 수도 있었기에 그 시대에는 아주 그냥 선진적인 무기였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무기는 좋은 명사수를 기다렸겠죠. 바이보산은 그 소총을 보자 그냥 시중펀을 만날 때보다 더욱 흥분합니다. 네, 이어 정신을 차린 바이보산이 그 주위를 둘러보자 대부분이 과수원이었답니다. 네, 그 환경도 딱 좋았죠. 바이보산은 그 주위 환경을 머리에 새기고 또 새기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그는 자기 기억대로 지도를 한번 그려봅니다. 네, 그리고는 대충 소총과 탄약을 묻어둘 곳을 한번 짚어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바이보산은 뒷산에 숨겨놨던 56 반자동 소총과 탄약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또 장갑과 수건 등을 챙겨갖고 출발합니다. 몸에는 군복을 척 차려입었고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그 과수원으로 도착합니다. 자신이 그렸던 지도상의 지점에 도착한 뒤 바이보산은 장갑을 끼고 이 수건으로 탄약을 한방 한방 싹싹 닦아 놓습니다. 네, 자신이 지문을 모두 지우기 위함이었죠. 나중에 보면 이 조치는 매우 큰 효과를 봅니다. 네, 그리고는 또 엎드려서 푹 쉽니다. 바이보산은 밤 8시가 되자 드디어 움직입니다. 허리를 숙이고는 요 조용하게 81-1 자동 소총을 메고 있는 보초병한테 접근합니다. 이어 한 50m 되는 곳까지 도착하자 바짝 엎드려서 한 포복, 두 포복 이동합니다.
내그 보초병 기지와 과수원은 거의 딱 붙어있다시피 했으니 바이버사는 더욱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렇게 그 소총까지 메고 있는 보초병과 한 10m 되는 거리까지 가게 되자 드디어 멈춥니다. 네, 10m면 엄청 가까웠죠. 그 보초병이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소총으로 딱 명중하고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뱀이 쓱 하고 나타나면 어땠을까요? 네, 그냥 비유입니다. 그러면 바이버사는 대체 무슨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보초병 기지에는 반장 한 명과 병사 두 명, 총 세 명이 보초를 서고 있었답니다. 바이버사는 그 세 명이 다 모인 다음에 한꺼번에 죽이려고 계획했었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셋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 몇 번이고 보초병을 바꿨는데 이 1시간 반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였습니다. 역시 좋은 총을 얻으려면 그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밤 12시 40분이 되자 그제야 기회가 옵니다. 네, 그 두 병차가 각각 멀지 않은 곳에 꼿꼿이 서서 지금 망을 보고 있었는데 반장이 나와서 그 중에 한 병사한테 다가가서 잡담을 하는 거죠. 비록 그 둘은 떨어져 있지만 이 세 명이 다 나온 이런 기회는 또 없습니다. 바이버사는 혼자 여기서 꼿꼿이 서서 망을 보는 병사를 향해 팡팡 하고 두 방을 쏩니다. 그러자 이 병사는 그냥 당장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이어 그는 좀 떨어진 곳에서 지금 잡담을 하고 있었던 병사와 반장을 향해 또 팡팡 하고 쏩니다. 네, 첫 번째 탄약은 보초를 서고 있던 병사의 배를 꿰뚫어 나갔답니다. 하지만 이 병사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 반장을 확 땡겨갔답니다. 그러자 바이버산이 탄약을 피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반장은 역시 반장이었던지라 무슨 상황이 일어난지 금방 파악합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완전히 낮추고 안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네, 그 자세는 그냥 뛰는 것보다는 낮고 포복보다는 엄청 빨랐지만 그만큼 안전할 수도 있고 속도도 빨리 도망칠 수 있었죠. 바이버사는 도망치는 반장을 향해 또 세 방을 날렸지만 이미 캄캄한 밤인지라 명중을 못합니다. 이젠 더는 지체할 수 없게 된 바이버사는 잽싸게 달려가 81-1 자동 소총을 챙기고는 옥수수 밭으로 사라집니다. 네, 이제 명사수가 치명적인 무기까지 챙기게 됩니다. 이것은 그 옛날 여포가 적토마를 얻은 경우랑 비슷했죠. 네, 하지만 총은 구했는데 이젠 어떻게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총은 둘째치고 맨몸으로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겠냐도 미지수였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바이버산이 천부적인 군인 기지를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바이버산이 예상 안에 있었고 그는 아주 그냥 태연자야 가게 이미 찜해놓은 곳으로 달려갑니다. 네, 그곳은 철길 옆에 버려진 벽돌 가마였습니다. 눈에 띄기 힘들었고 으스스한 곳이어서 사람들이 접근도 꺼려했죠. 바이버사는 그곳에 미리 파놓은 3개의 구덩이에 이 56 반자동 소총과 81-1 자동 소총 그리고 탄약들을 각각 묻어놨답니다. 네, 그리고는 지금 입고 있던 군복을 벗어서 또 함께 묶어놓은 미리 준비해놓은 다른 옷을 또 꺼내 입습니다. 그리고는 편안하게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다니 역시 천하제일 배짱입니다. 그럼 이때 군용 쪽은 어땠을까요? 완전 뒤집혔습니다. 아니 대체 어떤 녀석이 중국인민해방군 군령을 습격한 거야? 그놈을 못 잡으면 우리 전체 방고파 군령이 공중분해다! 빨리 잡아! 네, 그들은 경찰들한테도 신고하고 군대와 경찰이 손잡고 그냥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쉽게도 바이버산이 선택한 위치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바이버산이 반정찰 능력은 어마어마했죠. 걔가 딱 봐서 여긴 쟤네가 때려 죽여도 못 찾겠네 하면 진짜 그렇게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침 8시까지 퍼자고는 척 일어나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맨몸으로 산을 내립니다. 네, 이어 북경으로 가는 버스 한 대를 잡아타고는 갑니다. 하지만 얼마 안 지나서 무장 경찰들이 막아섭니다. 야야 검사다 모두 신분증 내놓고 소지품 가방을 열어! 하지만 바이버사는 시큰둥해 합니다. 얘는 뭐 왕현칭처럼 탈옥범도 아니고 수배자도 아니었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총도 그 벽돌 가마 쪽에 묻어놨으니 니네가 원한다면 홀라당 다 벗어 보여줄 수도 있다 이거였죠. 사실 이때 경찰들도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용의자 신상도 안 나온 이상 위쪽에서 잡으라고 하니 그냥 이렇게 나와서 뭐 짐이나 뒤적여서 총이나 나오겠나 하고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렇게 바이버사는 당당하게 그냥 모든 건물들을 꿰뚫으며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바이버사는 81-1 자동 소총을 하루빨리 더 만지고 싶었지만 꾹 참습니다. 네, 적어도 한 달은 그쪽이 위험하니 얼씬하면 안 됐죠. 그리고 또 급한 건 바이버산이 아니었습니다. 니네 수색할 만큼 쭉 해라 이겁니다. 바이버산은 낮에는 여친 시중펀을 도와서 이 물건을 팔고 밤에는 뭐 밥 먹고 TV 보고 잠을 잡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뭐 신혼생활을 보내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가까워지고 한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둘이 밥을 지금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시중펀이 가족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그러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의 친가 쪽이 오빠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오빠가 사천성 무기 공장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어? 무기 공장에서 일하면 권총 같은 거 구하기는 껌이겠네. 야, 너네 오빠 보고 권총 한 자루 구해달라고 해라. 그러자 시중펀은 그냥 깜짝 놀랍니다. 네? 권총이요? 그건 왜요? 바이버사는 시끄럽다는 듯, 야, 낸데 권총 탄약이 있어서 그러재야. 총이 없으면 저 탄약들 다 낭비지. 재미로 팡팡 쏘고 놀면 좋잖아. 우리 돈 주고 산다고 그래라. 그러자 시중펀은 귀신한테 솔린 듯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총을 파는 사람들 있다는 것 같기는 하던데 자세한 건 저도 잘 몰라요. 그러자 바이버사는 무릎을 탁 치며, 그래, 그거면 됐다. 우리 너네 집으로 가자. 네, 그 말을 들은 시중펀은 너무도 놀라 그냥 까무러칠 뻔했답니다. 뭐 권총 문제는 아니었고 바로 자신이 아직 이혼하지 않은 게 들통날까봐 그런 거죠. 만약 집으로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100% 들통날 거였으니 말입니다. 시중펀은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었답니다. 자기 집으로 못 가게 막으면 그것도 말도 안 되고 가서 또 들통나면 바이버산이 그냥 홧김에 자신과 헤어질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어 바로 이튿날 바이버산이 차표를 사러 떠나려 하자 시중펀은 막 그냥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바이버산은 그냥 깜짝 놀라갖고 어? 대체 뭔 일 있냐고 묻습니다. 아이고 바이버산아 미안해. 지금까지 내가 너를 속여왔어. 나 사실 아직 집사람이 이혼을 반대해서 아직 이혼을 못하고 있었어. 근데 또 너가 나를 버릴까봐 얘기도 못하고 그냥 끙끙 혼자서 앓고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며 그냥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이버사는 멀뚱멀뚱해 서있더니 어? 이혼을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뭘 그리 울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막 울고 있던 시중펀은 에? 그게 그리 쿨하게 넘길 거였어? 역시 바이버산 니는 남자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사천으로 출발! 그렇게 그들은 사천이 시중펀 집으로 출발합니다. 네, 그러면 시중펀이 남편 리동민과 새 애인인 바이버산이 첫 만남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바이버산이 꾸민 그 권총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5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쏴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바이버산과 시중펀은 기차를 타고 시중펀이 고향 사천으로 내려옵니다. 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 집에는 시중펀이 부모와 그녀의 아들, 딸들 그리고 또 헤시시해서 웃고 있는 남편 리동민도 있었답니다. 시중펀은 자, 소개할게요. 나의 북경에서의 사업 파트너 바이버산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소개합니다. 네, 그 분위기를 딱 봐도 시중펀과 뭐 그렇고 그런 사이였으니 그녀의 부모는 그냥 인상을 찌푸립니다. 하지만 리동민 이 바보 남편은 헤시시 해서 웃으며 허웅 허웅 하면서 그냥 마누라 왔다고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는 바이버산한테 방 하나를 내주고는 뭐 요리를 해대며 막 성대하게 이 파트너를 모십니다. 바이버산은 시중펀 집 식구들과 뭐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합니다. 거 만나서 반갑소. 나는 저쪽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나중에 누가 괴롭히거나 뭐 그러면 내한테 얘기하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건 하나만은 그냥 기가 막히게 잘하오. 네, 그러자 시중펀이 부모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며 시중펀을 째려봅니다. 아주 집안 꼴이 잘 돌아간다. 집에 돈은 다 훔쳐가더니 어디서 저런 소도둑 같은 놈나를 데리고 와. 뭐 이런 눈길로 째려보는데 리동민은 또 해서 오 반갑소 도무 하면서 바이버산과 아주 그냥 친절하게 술 한잔 했답니다. 바이버산은 이어 시중펀과 야 그 요 며칠 내에 너네 오빠랑 술자리 한번 만들어라 들었니? 그리고 오늘 너무 늦었다 가자 들어가 자자 라고 합니다. 네?
이거 뭐 또 미친 시츄에이션이죠? 시중순 부모 얼굴은 그냥 완전 푸르딩딩해서 화나 있었고 리투밍도 이제는 당황해서 바이보산을 멍해서 쳐다봅니다. 왜? 뭐? 왜? 바이보산은 리투밍이 멱살을 잡습니다. 리투밍은 얼굴이 시뻘개지며 화나 있었지만 바이보산과는 눈도 못 마주칩니다. 네, 바이보산은 이어 시중순이 그 자그마한 몸뚱아리를 확 안아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안에서 부스럭부스럭 대더니 이어서 뭐 철썩철썩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부모는 아이쿠 하면서 그냥 얼굴을 들바를 몰라 하며 그냥 혀를 끌끌 찹니다. 임마 이거 해도 너무했죠? 하지만 뭐 어찌됐든 바이보사는 그 집에서 뭐 그냥 제 집인 듯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답니다. 그리고는 그 시에중펀이 오빠를 만나 총을 물어봤는데 힘들다고 했답니다. 그 총 관리가 웬만큼 심한 게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총은 못 구하고 시중펀이 집에서 맨날 적대만 잘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리통밍 앞에서 그냥 팔짱을 끼고 다시 북경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북경에 돌아온 그는 이젠 잠시 권총에 대한 미련은 버려야만 했습니다. 맨날 총만 구해서 뭐합니까? 큰 돈을 챙겨야죠. 그럼 어디서 큰 돈을 챙길 수 있냐 이게 문제인데, 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감옥에서 14년 동안 썩을 때 이 머릿속에 다 생각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은행을 터는 거였죠. 그는 이미 그 모든 계획을 다 생각해 놨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14년 전이 그가 알고 있었던 은행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은행으로 간 빨보사는 멍해집니다. 전에 세웠던 계획은 순간적으로 그냥 다 물거품 되고 만 거죠. 바이보산이 낙심하고 이젠 어디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갈팡질팡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이때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때는 1996년 2월 8일 오전이었습니다. 네, 밖에는 지금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냥 평범한 하루였죠. 한 현금 운송 차량이 중국 공산은행 문 앞에 도착합니다. 이어 안에서는 돌격 소총을 척 메고 이 방탄조끼까지 입은 군인이 내립니다. 그 군인은 기지개를 쫙 펴면서 이 하늘에서 내리는 커다란 한방눈을 이 구경하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차량에서는 또 다른 군인 두 명이 내려서 이 현금 수송 차량 뒷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네, 사실 이곳은요 번화가다 보니 오고 가는 행인들이 겁나 많았죠. 하지만 바로 그 행인들 중에는 이 두 눈 시퍼렇게 뜬 한 남자가 그 세 명의 군인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 현금 수송 차량 뒤에서는 두 군인이 큰 묶음이 돈을 들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때 팡팡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보초를 서고 있던 군인이 그냥 털썩 쓰러집니다. 다른 두 군인은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며 그쪽으로 봅니다. 네, 그곳에는 한 남자가 돌격 소총을 들고 그냥 싹쓸이를 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어 또 팡팡팡 하는 돌격 소총 소리와 더불어 그 두 군인도 그냥 맥없이 쓰러집니다. 심지어 돈가방도 총알에 맞아 그 안에 있던 돈들이 그냥 툭툭 터져 나왔죠. 이어 그 강도는 가방을 쥐고 이 돌격 소총으로 오가는 행인들을 위협하면서 도망칩니다. 그리고는 멀지 않은 곳에 세워둔 닛산 차량에 오릅니다. 네, 이어 부르릉부르릉 하고 출발하는 거죠. 현금 100여만 위엔을 갈취해 가는데 드는 시간은 고작 5분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발생한 첫 현금 수송 차량 강도 사건입니다. 다른 곳에서 발생한 적은 많았지만 감히 중국 공산당 수도에서 그것도 시퍼런 대낮에 일을 벌리고 인간 증발해버린 건 처음이었죠. 그 파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치른 사람은 바로 루셴쩌우입니다. 얘도 엄청난 재간둥입니다. 왕옌칭처럼 감옥에서 탈출에 성공했고 또 엄청난 자동차 기술자였답니다. 아무리 그 어떤 차량이라도 몇 분 만에 그냥 도둑질을 성공할 수 있었죠. 그리고는 또 짧은 시간 안에 연속 두 차례나 현금 수송 차량을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 그때로부터 현금 수송 차량을 터는 유행을 만들어버린 사람이죠. 그 뒤에 많은 후배들이 루시엔저우를 따라 배워 현금 수송 차량들을 털려고 했었답니다. 네, 그 중에는 바로 바이보산도 있었죠. 얘는 지가 하면 루시엔저우보다 10배는 더 잘할 신심이 있었답니다. 그 강도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격에 자신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뭐 섣불리 할 수는 없었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하게 세워야 했죠. 그는 먼저 저번에 빼앗은 81-1 자동 소총을 찾으러 나섭니다. 네, 그 총들과 탄약은 아직도 쉬이쇠의 벽돌 가마 쪽에 묻어놨었죠.
바이버산이 그 시쇠로 떠나려 하자 시중펀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야, 내가 그쪽으로 가서 뭐해? 따라오지 마! 그러자 시중펀은 왜? 그쪽에 뭐 여자라도 숨겨놨니? 저번에도 그곳에서 하룻밤 보내고 오더니만 나 이번엔 무조건 같이 갈래! 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 그럼 어디 따라와봐. 대신 후회하지 말래. 시중펀은 바이버산이 옆구리에 그냥 딱 붙어서 그 낡은 벽돌 가마에 도착합니다. 때는 이미 캄캄한 밤이라서 그 분위기는 엄청 으스스했고 그 쓰레기들 중에서 뭐 귀신이라도 툭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보다도 더 깜짝 놀랄만한 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이버산이 찾아낸 81-1 자동 소총이었죠. 시중푸는 그걸 보고 그냥 아주 그냥 혼비백설합니다. 어때야? 잘 빠졌지? 기가 막히지 않니? 난 말이다, 이 잘 빠진 놈으로 현금 수송 차량을 낚아칠 거다. 그럼 루시안총처럼 한 방에 100여만 위엔을 챙길 수 있지 않니? 그 다음엔 그냥 한번 떵떵거리면서 멋있게 한번 살아보는 거야. 근데 네가 만약 이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발설하면 어떻게 될까? 바이버산은 그 돌격 소총을 시중펀한테 겨눕니다. 네, 그 바이버산이 성질을 잘 알고 있었던 시중펀은 즉시 무릎을 꿇고 맹세합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겠다고요. 야, 아니 명심해라. 너 주둥아리 한번 잘못 놀리면 죽는 건 너뿐만 아니다. 너네 집 주소도 아니 너네 부모와 오빠 모든 사람들 그냥 싸그리 잡아서 천당으로 보내줄게. 네, 그렇게 얘기하고는 또 구덩이를 부십니다. 56 반자동 소총과 탄약까지 다 찾아내고는 눈을 좀 붙입니다. 그리고 이어 해가 밝기 시작하자 그 주위에서 또 옥수수 30근을 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옥수수 주머니 안에 총과 탄약들을 숨겨갖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 이제 뭐 총도 안전하게 집에 갖고 왔겠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우리들 상상 밖으로 얘가 제일 먼저 계획한 건 바로 시의중선을 제거하는 거였답니다. 여러분도 상상 밖이시죠? 뭐 이제 쓸모도 없고 걸리적거릴 수도 있고 혹시라도 경찰한테 신고할 수도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네, 그런데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여자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그 공안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체 뭔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그날은 이러했습니다. 바이버사는 자신이 집 뒷산에 가서 무덤을 하나 팠답니다. 네, 그 감옥에서 두 명한테 파준 무덤이랑 똑같은 거였죠. 그렇게 시중펀을 위한 무덤이 다 완성되자 산에서 내려옵니다. 사실 시중펀을 죽이는 건 뭐 진짜 코 한번 푸는 것처럼 간단했었죠.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망치로 쳐서 죽이든가 아니면 집에서 죽이고 뭐 주머니에다 싸서 무덤까지 가든가 둘 다 그한테는 쉬운 주먹기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또 죽여도 외지인이다 보니 그녀를 신경 쓸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천이 집에서도 이미 시중펀을 버린 상태였으니 바이버산만 입을 닫으면 그렇게 인간 증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온 바이버산은 온갖 트집을 다 잡습니다. 죽여야만 될 명분을 찾는 거죠. 이 사이코가 아닌 이상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진 못하잖아요. 바이버산은 요리가 매우면 맵다고 때리고 짜면 짜다고 때리고 맨날 시중펀한테 매를 들이댔답니다. 일단 시중펀이 도망치려 하거나 아니면 뭐 경찰에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즉시 죽이려 하는 거였죠. 그 키 180이 넘는 웅장한 몸으로 150도 안 되는 시중펀을 맨날 잡아 패니 어떻겠나요? 그래도 시중펀은 흐르는 눈물을 닦고 이 쩔뚝거리며 다가갑니다. 맵다면 덜 맵게 다시 해오고 짜다면 또 덜 짜게 다시 해오며 바이버산을 맞춰 나갔답니다. 그러자 바이버산은 이제 미안해서라도 더는 괴롭히지 않았고 죽이려는 마음도 접었답니다. 나중에 경찰에서는 왜 그렇게 얻어쳐 맞으면서도 그곳에 있었냐고 물으니 그 대답은 이러했답니다. 시중펀 자신이 바이버산을 너무나도 사랑해서랍니다. 이 일은 그냥 뭐 부부간이 사랑 싸움에 그치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일로 하여 나중에 시중펀이 목숨을 구해준 걸로 됩니다. 이거 또 뭔 소리냐 하실 텐데 사실 이러했습니다. 나중에 바이버산과 시중펀이 잡히게 된 뒤에 사실 시중펀이 죄도 사형을 받을 정도로 매우 엄중했습니다. 바이버산을 도와서 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바이버산 사건이 2호 인물로까지 찍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바이버산은 갈 때 가더라도 시중펀을 살리고 싶었답니다. 그는 그 집 뒤에 시중펀을 묻으려고 만든 빈 무덤이 있다는 사실과 그 당시에 맨날 시중펀을 때린 걸 자백합니다. 그리고는 시중펀을 그렇게 위협하여 강박으로 모든 일을 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시중선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강박으로 바이버산을 도운 거랑 그녀가 그러고 싶어서 돈을 위해 그런 거랑은 죄질이 완전 다르죠. 바이버산이 그 증언으로 나중에 시중선은 총살을 피할 수가 있었고 12년만 판결받게 됩니다. 네, 사건 순서대로 얘기하다가 이런 최후의 얘기까지 나왔네요. 바이버산은 아직 쌩쌩합니다. 잡히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럼 그때 그 치명적인 돌격 소총을 가져오게 된 바이버산은 이젠 큰 건을 해야겠죠. 그의 계획은 역시 현금 운송 차량이었습니다. 바이버산이 그 모든 계획을 설계하고 있을 때 루시안조는 이미 세 차례나 현금 운송 차량을 털었답니다. 바이버산은 그를 루시안조를 부러워하기도 했고 질투도 했겠죠. 이어 그 준비가 거의 다 돼가는데 갑자기 큰 소식이 전해옵니다. 네, 글쎄 루시안조가 공안에 잡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병원에서 구급 중에 그만 죽었다고 합니다. 네, 전에 제가 5회 예고로 올린 사진이 바로 루시안조의 병원에서 그 응급할 때의 사진입니다. 사실 전에 제가 이 루시안조도 한번 제작해볼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쯤 갖고는 너무 약합니다. 웬만한 사건을 냈다고 종일 TV에 막 오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루시안조가 잘못됐다는 소식을 들은 바이버사는 현금 운송 차량을 가로채는 계획을 과감히 접습니다. 사실 그쪽에 바싹한 이 루시안조가 이리 쉽게 잡히니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드는 건 역시 무리였죠. 그러자 바이버사는 뭐 또 다른 한켠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섣불리 시작했더라면 그 병원에 누워있는 건 아마도 자신이 될 수도 있었겠죠. 바이버사는 그 목표를 이제 현금이 많은 영업 가게로 바꿉니다. 그럼 바이버사는 81-1 자동 소총의 화력을 어느 곳에서 제일 처음 실험해볼까요? 6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젠!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바이버사는 자금 유동이 많은 가게를 털려고 하는데 그런 건 담배를 도매하는 시장만 한 데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답니다. 그 시장의 가게들은 크지는 않았답니다. 그냥 조그마한 가게 안에 이 담배 몇 갑을 올려놓고는 손님이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오케이 하면 이 뒤에 창고에서 대량의 현금으로 대량으로 구매하는 거죠. 그 하루 유동 구매만 해도 몇십만 위엔, 즉 한화로 몇천만 위엔이나 됐다고 합니다. 바이버산이 작업 방식으로 보면 얘는 먼저 총과 탄약을 그 작업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먼저 묻어두었죠. 요번에도 먼저 그 묻어둘 곳을 찾아 그 담배 가게 부근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쓸만한 곳을 찾습니다. 네, 사실 전체 작업 과정에서도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힘들게 강도질 했는데 이 묻어둔 곳이 발견하기 쉬우면 죽 써서 개를 준 꼴이 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찾아 헤매다가 멀지 않은 한 길모퉁이에 도착합니다. 네, 그곳은 버려진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는데 이미 버린 지 오래됐는지 쓰레기가 그냥 차고 넘쳤답니다. 이 딱 봐도 빠른 시간 내에는 치울 기미가 안 보였죠. 오케이, 이곳으로 하자! 1996년 12월 15일 아침 6시였습니다. 바이버사는 자기 집 뒷산에 올라가 81-1 자동 소총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탄약들과 함께 한 낡은 주머니에 넣고 또 짐해놓은 곳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그 주머니를 그 쓰레기 더미 밑에 쑥 넣어서 감춰놓은 다음 또 다시 한번 현장을 체크했답니다. 네, 이어 집에 먼저 돌아간 후 푹 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1996년 12월 16일 그는 엄청 뚱뚱한 이 검은색 다운 자켓을 입고는 이 머리에는 또 모자를 썼는데 척 내리면 코와 입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모자였답니다. 네, 그리고는 자전거를 타고 그 담배 가게로 가는 겁니다. 이어 그곳에 도착하자 아직 오픈전이어서 맞은편 찻집에 먼저 앉아 있습니다. 척 앉아서 이 차 한잔 마시며 이 바이어가 차를 타고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 차가 도착하면 그때 일어나 가서 뭐 총을 가져와도 시간은 충분했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날은 또 이상하게도 이 가게 오픈 시간이 다 됐는데도 오픈을 안 했답니다. 점심 12시가 돼도 오픈을 안 하자 이제 더는 앉아있지 못하죠. 네, 또 이럴 때 보통 사람이면 먼저 집에 돌아가서 뭐 다음날에 오겠죠. 또 다음날에도 안 되면 그 다음날에 올 수도 있는데 천하제일 배짱 바이버사는 달랐습니다. 제이부저우콩이라고 이 큰 도적은 꽁탕을 안 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목표를 즉시 다른 가게로 바꾸었답니다.
와, 이 휴업을 한 가게에서는 정말로 운 좋게도 이 사신을 비껴갈 수가 있었네요. 나중에 신문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간담이 선을 했을까요? 바이보산 이 사신은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며 먹잇감을 찾습니다. 이어 불행하게도 한 여사장 쉬구의 화가 그 먹잇감이 됩니다. 그녀는 그 당시 31살밖에 안 됐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바이보산이 눈에 든 거였습니다. 그때 손님한테서 몇만 위엔을 받게 되는 걸 그냥 딱 보게 된 거였죠. 빈몸으로 돌아가는 건 좀 그러니 저거라도 먹자! 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보산은 잽싸게 달려가 총을 찾아옵니다. 이 다운 자켓 안에 총을 꾸며 넣고는 그 가게 쪽으로 걸어가는 거죠. 이어 문을 빵! 하고 차고 들어가니 쥐고의 화가 지금 혼자서 돈을 쉬고 있었답니다. 야, 그 돈 다 이 주머니에 넣어라! 순간 쉬구의 화는 드라마나 영화가 떠올랐던지 이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면서 강도야 사람 살려! 라고 외쳤답니다. 아이고, 이 드라마나 영화를 따라하지 마십시오. 다 그냥 가짜입니다. 바이보사는 원래 여자니까 뭐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이거 뭐 날 죽여줍쇼! 라고 소리치는 꼴이 되었죠. 바이보사는 책상 밑으로 쉬구의 화를 향해 팡팡 하고 두 방을 쏴댑니다. 당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그리고는 돈을 챙겨 주머니에 넣고 척 메고 나갑니다. 네, 보통 또 이런 상황이면 다른 강도들은 그냥 총을 숨기고 이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는 곳으로 냅다 튀는 거죠. 하지만 바이보사는 역시 달랐답니다. 얘는 왼손에 돈 주머니를 메고 이 오른손에는 돌격 소총을 척 끼고 아주 그냥 태연자약하게 걸어서 나갔답니다. 명사수가 치명적인 81-1 자동 소총을 얻었으니 두려울 게 없다 이거였죠.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드라마나 영화가 아닙니다. 시퍼런 대낮에 이 명동 같은 번화가에서 이 돌격 소총을 척 끼고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주위에서 이 녹색 유니폼이 나타납니다. 네, 한 경찰이 허리춤에서 총을 뽑으며 나오는 거였죠. 하지만 팡팡팡 하는 소리와 함께 또 맥없이 쓰러집니다. 네, 전에 56 반자동 소총 그 쓰레기와 달리 그냥 바로바로 명중됐대요. 경찰은 그 돌격 소총 3방을 맞자 그냥 뒤로 툭 튕겨나면서 즉사합니다. 이어 그게 진짜 총인 걸 알게 된 그 시민들은 꺄 소리 지르며 그냥 도망칩니다. 하지만 남자 두 명은 이 다리가 풀렸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놀라서 맛이 갔던지 그냥 바이보사는 멍에 쳐다봤답니다. 보게? 바이보사는 또 팡팡 하고 그 두 명이 다리와 또 오른쪽 어깨를 향해 쏘아댑니다. 네, 뭐 경찰처럼 위험한 것도 아니니 죽이기는 싫었던 거죠. 바이보사는 살인을 즐기는 뭐 사이코가 아니고 그나마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사람을 죽입니다. 사이코 같았더라면 그때 그냥 다다다다다당 하고 그냥 행인들을 향해 날렸겠죠. 그 앞에 멍해했던 두 명의 남자가 이 총에 맞자 앞에 있던 행인들은 그냥 난리 났습니다. 막 다리가 풀린 놈들은 막 기어서 곁으로 도망치고 또 바지에 지린 놈들은 아예 그냥 누워서 죽은 척 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다들 살겠다고 생쇼를 해댔으니 그 현장은 아주 그냥 가관이었겠죠. 순식간에 그 번화가는 사람이 다 사라집니다. 요 가만히 훔쳐보다가 총알을 맞을까봐 뭐 훔쳐보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바이보사는 그 범행 과정에서 한 번도 뛰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걸어서 사라졌답니다.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나중에 얘가 또 신강 위구르 자치주란 곳에서 그 범행한 사건은 더욱 그냥 기가 막힙니다. 그 사건은 그때 가서 또 다시 얘기 드리고요. 바이보사는 느슨하게 그 짐해놓은 쓰레기 더미로 갑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확인한 후 돈들을 그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고 그 쓰레기 더미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이어 총과 탄약은 또 다른 방면에 쑥 집어넣는 거죠. 이어 모자를 벗어 공사장 현장 안에 버립니다. 입고 있었던 다운 자켓은 벗어서 뒤집어서 척 입으니 파란색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전거를 타고 이 코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출발하는 거죠. 바이보사는 이어 집으로도 안 가고 시에중펀이 가게로 가서 이 일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얘는 이거 뭐 그렇게 큰일을 저지러 놓고도 아예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천하질 배짱이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자 야 우리 가서 돈 좀 찾아오자 내 묻어둔 곳이 있다 라고 합니다. 시중퍼는 대뜸 무슨 말인지 눈치채고는 따라 나섭니다. 바이보사는 또 그때 입었던 다운 자켓을 입고 출발합니다. 네, 왜냐면 이 다운 자켓에는 이 81-1 자동 소총을 숨길 수 있게 만들어 놨답니다.
시중펀이 또 밤을 새면서 그 옷에다가 매듭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였죠. 그 둘은 총과 돈을 충켜놓은 곳에 도착하고 이 총을 품 안에 잘 감춥니다. 그리고는 이 돈주머니 등에 척 메고 갑니다. 그 모습은 그냥 평범한 부부로 보여 아무런 의심도 안 샀겠죠. 집에 돌아온 그들은 문을 잠그고 커튼을 싹 칩니다. 옅다, 얼맨가 해봐라. 마이보사는 시중펀한테 멋있게 돈을 뿌려주고는 이 침대에 누워서 TV를 봅니다. 이어 시중펀은 이 돈을 샤샤샥 채워보더니 엄마야 이거 65,170위엔이나 된다. 어디서 이렇게 큰 돈 났을까? 라고 합니다. 이어 바이보사는 그 중에 5,000위엔을 척 빼서 어이 너 갖고 쓰고 싶은 데다 써라 라고 했답니다. 네 그럼 나머지 잔돈 170위엔은 뭐 했을까요? 당연하게 그 돈으로 한상 거하게 차려놓고 한잔 했겠죠. 그렇게 그 둘은 아주 그냥 기분 좋게 건배하고 있을 때 다른 한켠에서는 조상집이었죠. 또 경찰이 총 맞아 죽었고 길에서 행인 두 명이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순식간에 장애인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쉬구의 화는 젊은 나이에 시집도 못 가고 이 머리에 총알이 관통되어 죽었으니 얼마나 원통했겠나요. 누가 걔보고 반항 안 해? 돈을 퍼뜩퍼뜩 내놓았다면 내가 걔를 왜 죽이겠니? 바이보사는 시중펀과 술 한잔 진하게 하면서 그 강도질환 과정을 쭉 털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또 얘기하다가 그 감옥에서 이 망치로 두 명을 살해한 얘기까지 나왔답니다. 그러자 시중펀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 남자가 살인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짜지쇠지 짜거우쇠거우라고 닭한테 시집가면 닭으로 사는 거고 개한테 시집가면 개로 사는 거였죠. 이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다가옵니다. 네 바로 한국이 설날인데요. 또 묘하게도 우리도 이틀 뒤면 설날이 되잖아요. 네 바로 24년 전이 오늘이었습니다. 바이보사는 시중펀을 데리고 엄마 집으로 가서 이 설을 쉽니다. 우리 설이 지나면 저 사천에 가서 장사를 할게요. 한 몇 달은 집에 모으겠소. 아 그리고 동생아 이 5만 위에는 너가 잘 간직해야 된다. 일전 한 푸도 건드리지 말고 내가 이제 보내달라면 즉시 보내달라 들었니? 네 이어 그 둘은 정원대보름 즉 원소절까지 쉬게 되었답니다. 바이보사는 81-1 자동소총과 모든 탄약들 그리고 만 위엔까지 챙기고 출발합니다. 그 목표는 바로 신강위구르 자치구였죠. 네 제가 전에 얘기 드린 그 어마어마한 일을 치려고 출발하는 거죠. 기차를 타고 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네 사실 그 당시에는 기차를 탈 때 이 갖고 다니는 짐은 낱낱이 검사했지만 몸은 그냥 패스해 줬답니다. 그러자 바이보사는 총과 탄약을 그냥 몸에 다 숨기고는 기차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이젠 바이보사니 사건들 중 전반전이 막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후반전이 시작하는데 그 사건은 더욱 짜릿합니다. 이때부터는 바이보산 사건이 제3호 인물 우즈밍이 등장합니다. 네 우즈밍은 뭐 남은 사진도 없습니다. 그 원인은 나중에 알 수 있는데요. 우린 그 드라마 중에 나왔던 우즈밍 사진으로 대신할게요. 그 실제 우즈밍은 이 배우보다 눈이 좀 더 컸을 뿐이지 거의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바이보산이 감옥에 있을 때는 뭐 왕옌칭처럼 큰 형님도 아니었고 활약도 별로 없었는데 이 우즈밍은 바이보산을 매우 숭배하고 매우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출옥할 때 형님 밖에서 뭐 큰 거를 할 게 있으면 불러만 주십시오. 제가 형님을 위해서라면 개와 말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었답니다. 네 바로 그 우즈밍이 마침 그 신강 감옥이 경비를 서고 있었답니다. 웃기죠? 그 감옥에서 나온 놈한테 그 감옥이 경비를 맡기다뇨. 뭐 어찌됐든 그런 우즈밍을 찾아가자 이놈은 그냥 아주 펄쩍 뛰면서 반가워합니다. 아이고 형님 대체 이게 몇 년 만이죠? 그동안 어찌 잘 보내셨습니까? 우즈밍은 아예 조퇴를 해버리고 바이보산을 데리고 집에 갔답니다. 그리고는 팔을 썩 거두고는 이 볶음 요리 몇 가지를 뚝딱 해놓습니다. 이어 바이보산과 이 따끈따끈한 술 한잔 하는 거죠. 어이 아우야 너 한 달에 얼마씩 버니? 아 네 형님 저 월급이 500위엔입니다. 야 고가지급 벌어갖고 밥은 먹고 다니겠니? 그러자 우즈밍은 바이보산이 손을 덥석 잡으면서 형님 뭔가 큰 건 있구나 그게 뭔다 라고 묻습니다. 역시 눈치 하나만은 백단이었죠.
야, 여기 면장사가 뭐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 거래 금액이 어마어마하단데. 그러자 우즈밍은 신이 나서 형님이 이 한마디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 성공을 위하여 먼저 한잔 하겠쇼 하고는 그 따끈따끈한 고량주를 쭉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우즈밍은 아예 직장을 사직해버렸답니다. 바이버산을 얼마나 믿었으면 이랬을까요? 그 둘은 맨날 명장사를 알아본 다음에 이 목표물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신강은 너무나도 큰 땅덩어리였죠. 하지만 버스 같은 교통수단도 너무 적으니 이 이동하는데 매우 불편했답니다. 뭐 아무것도 못하고 보름이란 시간이 훌떡 지나버립니다. 야, 이 촌동네 이거 버스가 너무 적다 야. 우리 오토바이나 하나 살까? 자, 회님의 그 생각 아주 기가 막혀. 근데 우리 돈이 없는데? 바이버사는 동생한테 편지를 써서 마이위엔을 송금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새 오토바이를 한 대 구매하자 이 우즈밍이 촌놈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바이버산이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그 뒤에 앉아서 그냥 길거리 사람들 보고 손을 막 흔들어 댑니다. 하지만 또 그들이 생각 못했던 게 있었답니다. 면장사는 9월과 10월이 성수기이고 아직은 큰 금액이 뭐 오가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몇 개월이나 시간이 남았고 그냥 기다릴 수는 없었죠. 바이버사는 우즈밍한테 총 한 자루를 구해주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81-1 자동 소총을 보여주죠. 우즈밍아, 어떠야? 형이 저번에 군령을 습게 가야 챙긴 거다. 그러자 우즈밍은 그냥 입을 딱 벌리고는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자, 기가 막힙니다, 형님. 명사수가 이런 총을 잡게 되면 대체 그 누가 당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즈밍은 총을 슬슬 만지면서 손을 뗄 줄을 몰라 합니다. 어때? 너도 이런 거 한 자루 챙겨줄까? 그 소리를 들은 우즈밍은 더더욱 신이 났죠. 이어 1997년 6월 5일 그 둘은 오토바이를 타고 부근에 이 군대들이 주둔한 곳으로 다니며 또 초이스를 합니다. 그러던 그의 눈에는 한 보초병이 81-1 자동 소총을 메고 있는 게 보였답니다. 그 빨보사님 거랑 똑같은 거였죠. 오케이, 오늘은 저걸로 하자. 그 둘은 주위에서 조용하게 숨어 기다립니다. 이어 밤 10시가 되자 빨보사는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우즈밍을 얻고 첫 작업이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7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눌러주시고요. 다음 7회에서 또 짜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6회에서 바이버상과 우즈밍은 또 한 군영 앞이 그 81-1 자동 소총 하나 눈독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연장들을 챙겨갖고 그 군영 앞에 이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이어 밤 10시쯤 되자 바이버상은 슬슬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즈밍은 뭐하냐고요? 얘는 그 자리에서 망을 보고 있습니다. 네, 더욱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망을 보는 것보다는 뭐 바이버산이 생쇼를 구경하는 거죠. 바이버산은 보초병 뒤에 있는 담장을 요 조금 먼 곳에서 살며시 뛰어넘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차고 있었던 망치를 척 잡아들고는 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다가갑니다. 네, 하지만 이때 군영이 문이 삐익 하고 열리더니 한 군인이 이불 빨래를 들고 나옵니다. 네, 이번에는 바이버산이 똥을 제대로 밟은 거였죠. 야, 너 뭐야? 사실 바이버산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불 빨래를 하러 나온 병사를 발견 못했습니다. 그 병사의 큰 호통 소리에 그냥 너무도 놀라서 그만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보초병도 뒤를 돌아보았고 바이버산은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그는 담장을 다시 뛰어넘어 잽싸게 도망가는 거죠. 이불 빨래하던 병사는 바이버산을 쫓지는 않았고 즉시 군영이 장관한테 보고했답니다. 보고! 금방 도둑놈 하나가 살며시 들어왔는데 제가 쫓아보냈습니다! 라고요. 그러자 장관은 야, 니 했다야! 잘했어! 라고 했답니다. 사실 군영에서는 그냥 굶주린 백성이 들어와서 뭐 도둑질을 하려 했나보다 하고 신경도 안 썼답니다. 하지만 바이버사는 그걸 알았을 리가 없었고 군대를 파견하여 이 쫓아올까봐 냅다 튑니다. 얼마를 뛸 수 있으면 그냥 얼마를 튀는 거죠. 우즈밍을 얻고 첫 번째 작업은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 둘은 한참을 그냥 뛰고 뛰다가 산길을 벗어나고 큰 길에 도착합니다. 이젠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은 힘들게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한 자동차가 이 상향등을 팍 켜고 그냥 오고 있습니다. 말보사는 너무도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도 못 보고 그렇게 그 차량은 그들 앞에 턱 멈춥니다. 그제야 그 차량을 제대로 본 말보사는 그냥 소스라쳐 놀랍니다. 왜냐면 그 차량에는 찡차, 즉 경찰이라고 적혀져 있었거든요. 조수석에서는 한 경찰이 척 나오며 어이 너네 뭐하는 놈들이야? 어? 이 시간에 큰 길에서 어디로 싸돌아 다니니? 신분증 한번 내놔봐. 바이버사는 허리를 구부려서 이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빼는 척 하면서 돌격소총을 빼냅니다. 야야 너 뭐야? 잠깐만. 그 경찰은 돌격소총을 보자 그냥 잽싸게 다시 그 차량 조수석에 들어갔으며 차는 쌩 하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에이 경찰이 돌격소총을 보자 도망쳤다고? 그리고 빨보산이 그걸 그냥 안 쐈다고? 그게 구우라 아니냐라고 하실텐데 구우라가 아닙니다. 사실 그 두 경찰은 그날 권총을 안 가져왔었고 말보사는 경찰이 권총을 뽑아들 뭐 기미도 안 보이자 그냥 놔뒀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말보사는 멍해서 도망치는 경찰차를 바라봅니다. 그 도망치는 속도는 바람 같았다고 합니다. 야 빨리 튀어! 이어 그 둘은 경찰들이 도망친 반대 방향으로 또 수림 속을 향해 냅다 뜁니다. 이젠 더는 큰 길에서 뛸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는 산길을 걷고 또 걷습니다. 이미 그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군대와 경찰을 하룻밤 만에 다 건드렸는데도 쥐뿔도 못 챙겼으니 그냥 한창 예민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 둘이 조금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불쑥 나타납니다. 그 둘은 그냥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소리 지를 뻔 했는데 그 남자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히 앞으로 가더랍니다. 네, 그 사람은 왜 그 새벽에 혼자서 숲속을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빨보산 등에 메고 있었던 돌격소총을 본 거는 확실했겠죠. 어이 아저씨, 거기 잠깐 서봐. 빨보산이 소리를 듣자 그 사람은 그냥 냅다 뛰기 시작했답니다. 또 평상시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겠는데 이미 예민해지대로 예민해진 빨보산은 뒤통수에 대고 빵 하고 쐈답니다. 그 탄약은 머리 뒤통수를 꿰뚫어 나갔으며 당장에서 즉사하고 말았답니다. 빨보산과 우즈밍은 그 시체를 수림 속에 대충 묻어버리고는 출발했답니다. 네, 이 피해자는 아직도 의문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이 사라졌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들이 빨보산 말대로 산을 온통 뒤져봤지만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더래요. 그 시체를 묻어둔 곳은 내가 잘 알아. 나를 그곳에 데리고 가. 바이보사는 자신만이 안다며 데리고 가달라고 했지만 경찰들은 그가 도망칠까봐 NO 라고 했답니다. 그 많은 경찰들이 데리고 가도 그렇게 도망칠까봐 두려웠을까요? 네, 그럼 아까 그 도망친 경찰들은 어찌 됐을까요? 그들은 불이 나게 경찰서에 도착하고 그 사실을 경찰서장한테 보고합니다. 뭐? 길에서 남자 두 명을 봤는데 돌격 소총을 갖고 있었다고? 그런데 니놈들한테 한 방도 안 쏘고 도망쳐 나왔다고? 야, 이놈들 이거 야 니들 소설을 쓰지 왜 경찰을 하는 거야? 네 사실 이 총구석에는 인구도 얼마 안 돼서 총이 아니라 주먹 싸움도 별로 안 일어나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이런 동네에서 돌격 소총을 갖고 다니는 놈이 있다? 믿기 어려웠겠죠. 그 두 경찰은 그렇게 한참 동안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었고 나중에 빨보산이 잡히고 난 뒤에야 진짜 사실이란 게 밝혀지게 됩니다. 빨보산과 우즈밍은 하룻밤에 군대와 경찰을 다 건드려 놨으니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한동안 몸을 사렸다고 합니다. 그 둘이 몸을 사리는 동안에 시중펀은 조용히 있지를 않았답니다. 요번에는 시중펀이 활약을 하는 거죠. 집에서 조용히 있지 않고 맨날 싸돌아다니는 그녀는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됩니다. 네, 그 소문은 바로 뺀장 호텔에서 영어 번역가로 일하는 아줌마한테서 들은 소문인데요. 그 뺀장 호텔 부근에서 큰 자루에다가 그냥 현금들을 꽉 채워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쪽에 외국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려면 먼저 이곳에서 큰 자루에다가 현금을 쑤셔놓고 서로 환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빨보사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곳이 바로 여기 있었네 라고 말입니다. 네, 그곳은 신강이 중심지이며 중국 서부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인 우루무치입니다.
뺑장 호텔은 규모가 엄청나게 큰 호텔입니다. 그 호텔 대문으로 들어가면 중심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시장이 있었고 네, 그 변두리에는 4성급 호텔이 두 개가 떡하니 있었답니다. 네, 바로 이 호텔에 주로 외국인이 투숙하고 있어 낮에는 그 중심 시장에서 환전부터 하는 거였죠. 바이보산 일당 3명이 그쪽으로 가보니 그냥 어마어마했답니다. 진짜로 큰 주머니에다가 그냥 현금들을 쑤셔 넣어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바이보사는 침을 그냥 겔겔 흘립니다. 강도들한테 그곳은 그냥 파라다이스였죠. 이어 바이보사는 침을 닦고 정신을 차립니다. 야, 집에 가자! 가서 계획을 한번 제대로 한번 세워보자! 라고요. 잔뜩 들뜬 마음으로 돌아온 그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역시 권총 한 자루가 더 필요했답니다. 현금이 많이 도는 시장이다 보니 그 보안도 더욱 삼엄했겠죠. 우즈밍은 전읍으로 총을 쏘는 사격수도 아니었으니 그냥 권총 한 자루로 대충 도움을 주면 될 것 같았습니다. 우즈밍아, 너 이곳을 잘 알지? 어떤 사람들이 보통 권총 차고 다니니? 네, 형님. 경찰서장부터 다 차고 다닙니다. 그래? 그럼 그쪽부터 치면 되겠네. 너 선수기 좋은 상대 한번 알아봐라. 그러자 우즈밍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형님, 요번에 우리 하늘이 우릴 도울 것 같습니다. 사실 내 친동생이 양꼬치를 구워서 팔고 있는데 걔가 저보고 살아있는 양을 몇 마리 구매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어? 그래? 근데 그게 우리 일이랑 뭔 상관 있는데? 네, 사실 그 양을 판매하는 사람을 연계해주는 놈이 바로 그쪽 경찰서 서장이랍니다. 내 동생이 저번에 저보고 연락해라고 했어요. 그래? 요번에 왠지 느낌이 좋다야. 야, 출발하자! 바이보상과 우즈밍은 즉시 출발합니다. 네, 이어 그쪽 경찰서에 도착하자. 야, 니네 왜 이리 느리니? 내가 뭐 한가한 사람 같니? 경찰서장은 역시 성질이 더러웠습니다. 이 경찰서장은 이름이 짱위빈이라고 불렀는데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한대요. 양을 판매해서 그 중에 또 수수료를 챙기느라고 이러는 거죠. 이어 경찰서장은 서랍에서 권총과 홀스터를 척 빼서 허리춤에 차고 일어섭니다. 그 권총은 54 권총이었으며 바이보사는 그걸 보자 그냥 웃음집이 흔들흔들해집니다. 야, 저거 챙기느라고 돌고 돌다가 이제야 진짜 권총을 보게 되었으니까 말이었죠. 그 세 명은 약속대로 양을 보러 갔는데 너무 어린 양이어서 양고기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았답니다. 이러면 수지가 안 맞았겠죠. 그러니 양을 구매하려는 계획은 잠시 접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바이보상과 우즈밍은 범행을 저지를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먼저 오토바이 한 대를 빼앗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권총을 빼앗으려 합니다. 네, 자신이 오토바이로 하다가 누군가 볼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작업이 다 끝나고 그냥 버리면 깔끔하게 끝날 테니 말입니다. 그럼 형님, 우리 그 오토바이 주인을 죽여야 하나요? 당연하게 죽여야지. 장난하니? 야, 내가 총으로 위협하면 네가 뒤에서 망치로 내리까라. 오케이? 너도 사람 하나 죽여야 우리 같은 배를 타게 되는 게 아니냐. 네, 이어 우즈밍은 어쩔 수 없어 오케이 합니다. 그렇게 그 둘은 작업 준비를 하고 큰 길로 나갑니다. 그 큰 길은 그들이 집과 15km나 떨어져 있었으며 이 오고 가는 행인들도 거의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기다려서야 드디어 멀리서 한 오토바이가 한 대 옵니다. 우즈밍은 큰 길로 달려가서 그냥 팔을 쫙 벌려서 이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았으며 그 오토바이도 어쩔 수 없이 멈춰섭니다. 당신들 뭐야? 우즈밍은 오토바이 핸들을 꽉 잡고 바이보사는 큰 자루에서 돌격 소총을 빼듭니다. 네, 이 오토바이 주인 이름은 왕지핑이라고 불렀는데 그제야 뭔가 일이 잘못되었음을 느낍니다. 어이, 내려. 왕지핑은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에서 내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집에는 먹여 살려야 되는 마누라와 애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 잡소리 말고 이쪽으로 오라. 왕지핑은 바이보산이 가리키는 그곳을 보니 그냥 까마득한 수림 속이었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딱 알게 되죠. 이어 왕지핑은 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약속대로 우즈밍이 이 허리춤에서 망치를 슬그머니 꺼내듭니다. 그리고는 살려달라고 절을 하는 왕지핑 뒤통수를 내려깝니다. 하지만 그 힘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비껴갔는지 아무 일 없었답니다. 왕지핑은 이어 죽을 힘을 다해 냅다 뜁니다. 바이보사는 우즈밍을 한번 째려보고는 이 돌격 소총으로 왕지핑 쪽을 척 묘준합니다. 왕지핑은 뭐 본 거는 있어갖고 오른쪽으로 가 뛰었다가 또 왼쪽으로 뛰었다고 하면서 그냥 살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이 총을 잡은 건 명사수 바이버산이었잖아요. 그냥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앞으로 푹 하고 거꾸로 집니다. 우즈밍은 시체를 뒤져서 현금 700위엔과 담배 한 갑, 라이터 하나 등을 찾아냈답니다. 그리고는 형님 바이버산한테 상납하죠. 이어 시체를 묻어두는 건 역시 밑에 부하였던 우즈밍이 차례였습니다. 바이버산은 담배 한 대를 쭉 빨아대면서 이 오토바이 상태를 확인합니다. 우즈밍은 역시 이를 깔끔하게 처리 못했는데 글쎄 시체를 묻었다는 게 발목이 한쪽이 땅 위에 툭 비어져 나왔답니다. 하지만 그걸 발견 못하고 그냥 덤벙덤벙 거리며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상하게도 그 누구도 그 발을 발견 못했고 나중에 바이버산이 잡힌 뒤에 자백하고 나서야 알려졌답니다. 경찰들이 그곳에 찾아갔을 때도 그 발은 땅 위에 그냥 꼿꼿이 서 있었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왔니? 라고 반겨주는 것 같았겠죠. 이어 1997년 8월 7일 밤이었습니다. 바이버산과 우즈밍은 경찰서로 갑니다. 네, 이미 그때는 밤이었으니 경찰서장 숙소를 그냥 치려는 거였죠. 하지만 숙소에 쳐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답니다. 결국 할 수 없이 그 둘은 숙소 앞에 창고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 밤 10시 반이 되자 짱 위 빈 경찰서 서장은 한 여자랑 이 비디오 기계랑 테이블 그냥 한가득 안고 들어갔더랍니다. 옷차림만 딱 봐도 그 여자는 몸을 파는 아가씨로 보였답니다. 지금 얘네는 비디오까지 빌려서 안에서 틀어놓고 그냥 생쇼를 하려는 거였죠. 여자를 안 죽이고 이 상관없는 사람을 안 죽이는 게 원칙이었던 바이버사는 밖에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뭐 어차피 한 30분이면 나오겠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뭐지? 이거 롱타임인가? 아니면 저 경찰 아저씨 능력자인가? 네, 이어 다음날 1996년 8월 8일 새벽 1시까지 되자 더는 못 기다립니다. 바이버산과 우즈밍은 그 숙소로 살며시 다가갑니다. 네, 그리고는 문을 살짝 열자 쭉 열렸답니다. 헐, 얼마나 바빴으면 문도 안 잠그고 그 짓거리를 했을까요? 이것들 이거 죽으려고 환장한 거였죠. 그 둘이 조용히 들어가 보니 글쎄 경찰서장과 아가씨는 둘 다 그냥 벌거벗고 소파에 척 앉아서 몸을 말리고 있었답니다. 바이버사는 경찰서장 머리통에 대고 팡 하고 쏜 뒤 또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아가씨를 향해 또 머리통에 팡 하고 한 방을 날렸답니다. 그 둘은 그렇게 당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바이버산이 재빨리 경찰서 서장 옷을 뒤지자 역시 홀스터와 권총 한 자루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현금 몇백 위엔까지 챙기고 돌아서는데 글쎄 그 우즈밍이 머리통이 박살나 있는 그 아가씨를 슬슬 만지고 있었답니다. 야 정신 못 차리게 어제 네 머리통에도 한방 박아줄까? 이후 우즈밍은 정신을 차리고 TV를 끕니다. 바이버산은 두 시체를 좀 끌어당겨서 서로 각도를 맞췄답니다. 밖에 창문에서 들여다보면 경찰서장과 아가씨가 지금 훌떡 벌고 한창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말이죠. 그리고는 문을 잠그고 떠납니다. 네, 사실 그 숙소는 경찰서 안에 있었으며 서장님 숙소와 다른 경찰들 숙소는 조금 떨어져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총소리는 다 들렸는데 희한하게 다들 무시했답니다. 다른 경찰들도 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 누가 경찰서 안에서 총을 쐈다고 생각했겠나요? 다들 뭐 폭죽을 터뜨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경찰서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서장이 안 나오자 자동으로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도 지맘대로 자꾸 캔셔를 냈는지 그 누구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오후가 되자 한 경찰이 서장한테 그 사인을 받을 거 있어갖고 서장이 숙소로 갔었답니다. 그 경찰은 지나가면서 그 창문으로 힐끔 안을 봤는데 에? 저거 뭐야? 이제 시퍼런 대낮에까지 어? 아가씨를 불러 저지거지를 해? 이어 그 경찰은 침을 택 하고 받고는 돌아서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자 또 가봤답니다. 근데 헐 아직도 하고 있니? 뭘 좋은 거 처먹었기에 힘이 저렇게 좋니? 좋은 거 있으면 나눠 먹어야지 저 나쁜 놈. 네, 이어 그 경찰은 호기심이 발동하여 좀 앉아서 구경합니다. 하지만 왠지 이상했죠. 원래는 뭐 아래로 아니면 뭐 어느 쪽 왼쪽으로 뭐 움직이면 그래야겠는데 저 서장은 왜 손 넣고 움직이지도 않지?
한참을 지나도 움직이지 않자 드디어 뭔 일이 생겼음을 눈치채고는 신고를 합니다. 네, 이어 발견되었을 때 그 몰골은 아주 그냥 말이 아니었죠. 그렇게 바이버사는 권총까지 챙기게 되었으면 이제 슬슬 큰 건을 위해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큰 건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8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드디어 바이버산 사건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바이버산과 우즈밍은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는 뺀장 호텔 부근에서 이 아침 식사를 합니다. 배를 먼저 든든히 채우고는 그 부근에 있었던 신강대학으로 갔답니다. 네, 그 신강대학은 뺀장 호텔에서 나와 700m밖에 안 됐으니까 제일 맞춤했었죠. 대학 안에서 그 조그마한 농장에서 총을 찾아내고 돌격 소총과 권총 모두 다 바이버산이 먼저 챙깁니다. 그리고는 또 준비해놓은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외투를 걸쳐 입습니다. 네, 이어 또 미리 준비해놓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착 씁니다. 뭔가 영화처럼 멋있게 하려고 그랬다네요. 그렇게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바이버산과 우즈밍은 뺀장 호텔 안에서 이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목표물을 찾습니다. 몇몇 환전하는 사람들을 보긴 했지만 그 금액이 그냥 몇십만 위엔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쳐 버렸답니다. 온 오전을 돌았는데 큰 건이 없자 이 우즈밍, 이 갈대 같은 남자는 또 슬슬 지겨워집니다. 형님, 저기 한 30만 위에는 돼 보이는데 그냥 저걸로 할까요? 뭐? 30만? 니 그 조그마한 그릇으로 뭘 닦겠니? 헛소리 접어치고 따라오라! 그러자 갑자기 곁에서 신장 양로철라! 쓰이거야! 네, 신강 양꼬치를 파는 사람이 와서 이 한꼬치 어떻겠냐? 라고 묻습니다. 양꼬치 중에서도 신강 양꼬치는 좀 크고 이 길게 만들며 양념도 또 특색있게 다릅니다. 맛이 그냥 엄청나게 끝내주죠. 바이버사는 정중히 거절하고 이 쭈그리고 앉아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15분 좌우가 지나자 한 신강 사람과 이 외국인이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신강인은 큰 자루를 갖고 왔는데 조심스럽게 열어서 외국인한테 보입니다. 이어 바이버산이 슬그머니 다가가서 보자 그 안에는 그냥 지폐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자, 이제야 기회가 왔구나! 바이버사는 아까 쉬고 있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81-1 자동 소총을 척 빼고 이 탄약을 찰컥 채웁니다. 그러자 아까 양꼬치를 팔던 장사꾼은 또 슬금슬금 기어와서 야, 그 총이 기가 막히네. 겁나 멋있어요. 하고는 가더랍니다. 바이버사는 그걸 무시하고는 우즈밍한테 권총을 건네줍니다. 아이고 형님, 아니면 우리 좀 더 기다릴까요? 제가 지금 배가 좀 아파갖고. 네, 이제 진짜로 시작하려 하자 우즈밍은 또 쫄았습니다. 바이버사는 그런 우즈밍을 째려보고는 일어섭니다. 그런데 이때 또 신강 사람이 다가와서는 이 양꼬치를 안 먹겠냐고 직접 댔답니다. 뭐 여기 사람들은 돌격 소총보다도 양꼬치였을까요? 바이버사는 그를 무시해버리고 그 돈을 환전하는 두 명한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중국 돈을 이미 챙긴 외국인 머리에 대고 팡 하고 쏩니다. 이어 우즈밍도 권총을 뽑아 신강 사람한테 쏘느라고 했는데 에? 안 쏴지네요? 형님 이거 안 쏴지는데요? 야야 그 안전핀! 안전핀! 에라이! 신강 사람은 딸러 가방을 들고 냅다 뛰었고 바이버사는 뒤따라 쫓아갑니다. 네, 이어 우즈밍은 그 외국인 손에 있었던 인민패로 가득한 자두를 등에 메고는 냅다 뜁니다. 하지만 이때 바이버산 앞에 한 경찰이 나타납니다. 그 경찰은 손을 쫙 뻗으며 경찰이다! 꼼짝 마라! 라고 외쳤답니다. 아이고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죠. 총도 없이 꼼짝 마라! 하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 돌격 소총을 벌일 그런 상황인가요? 실제로 이런 멍청한 사람도 있었답니다. 바이버산은 그의 심장을 향해 팡! 하고 쐈으며 그 탄약은 심장을 관통하여 뒤에서 도망치던 행인을 또 맞춰서 중상을 입혔답니다. 이건 진짜로 그 전설 속의 일타쌍피였죠. 그리고는 돌격 소총을 들고 그 신강인을 쫓습니다. 야, 그 중국 돈 자두를 챙겼으면 됐지. 뭐 또 그 달러 자두까지 챙기겠다고 쫓는 거죠? 네, 그것도 이런 시퍼런 대낮에 돌격 소총을 들고 이 인산 이내인 시장에서 말입니다. 이러니 천하제일 배짱 바이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과하지 않죠?
그 신강이는 이 주차해놓은 큰 트럭 사이를 그냥 쌩 하고 지났고 뒤이어 따라오던 바이보산이 지나려 하는데 갑자기 트럭 문이 확 열렸답니다. 이 차에서는 한 뚱땡이가 나오는데 야 비켜! 라는 소리를 듣고는 그쪽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헐 그쪽에서는 뭔 남자가 돌격소총을 들고 자기한테로 막 달려오는 겁니다. 이어 버럭 겁을 먹은 뚱땡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팡 하는 소리와 함께 그냥 통나무 쓰러지듯이 쿵 하고 쓰러집니다. 지금 이 빨보사는 그야말로 뭐 신이 됐든 아니면 부처님이 됐든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은 그냥 모두 쏘아 죽일 기세였죠. 그 패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빨보사는 그 난장판 중에서도 이 냉철하게 분석하고 트럭들 사이에서 가까운 방향을 찾아냅니다. 네, 그쪽으로 달려가자. 그 신강이는 휘끔휘끔 뒤돌아보며 이 빨보산 쪽으로 뛰고 있었답니다. 그 앞에 갑자기 나타난 사신을 발견도 못하고 말입니다. 이어 팡 하고 쏘자 그 신강 사람은 툭 하고 그냥 뒤로 튕기면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네, 벌써 4명을 죽이고 1명이 부상을 당했네요. 빨보산은 그 달러 가방을 왼손으로 등에 척 메고는 이 오른손에는 돌격소총을 척 축혀 세우고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빨보산 스타일이었죠. 더욱 난장판인 곳에서는 더더욱 당황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어 또 시장안이 보안들이 빨보산 앞을 막았답니다. 그들도 해야 되는 일이었으니까 말이죠. 빨보산은 팡팡팡 하고 그들이 다리들에다가 정확히 명중시킵니다. 하지만 이때 한 돌멩이가 확 날아오는 걸 빨보산은 간신히 피하게 됩니다. 어허라 요놈 봐라 상관없는 사람은 내가 안 죽이지만 감히 내한테 돌멩이를 뿌려? 빨보산은 돌멩이를 뿌린 놈한테 그냥 팡 하고 정확하게 머리를 박살내 버립니다. 이어 빨보산이 점 찍어놓은 신강대학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또 한창 겁이 없는 젊은 피들이 있었습니다. 한창 그 부리를 보면 못 참는 젊은 대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언제 따돌리겠나요? 빨보산은 전에 이미 봐뒀던 그 한 길목 모퉁이에 서서 기다립니다. 네, 그곳은 길고 긴 오솔길이었고 그 끝에 빨보산이 지금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 그 뒤에 오솔길에서 막 쫓아오는 발걸음들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나타나서 다다다다당 하고 난사를 해버립니다. 그 제일 앞에서 쫓고 있던 두 명은 당장에서 즉사하고 뭐 다른 학생들도 다들 뭐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답니다. 야, 니들 죽고 싶지 않은 놈 있으면 또 나와봐! 내가 아주 싹 다 죽여버리마! 그제야 뒤에 따르던 사람은 더는 못 따랐다고 합니다. 이어 빨보산은 또 느슨하게 담장을 뛰어넘고 그 전에 이미 다 준비해놓은 구덩이로 갑니다. 네, 이어 돈과 총들을 다 묻어두고는 외투를 벗어 거꾸로 척 입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떠나는 거죠. 그 모든 계획은 빨보산이 뜻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답니다. 네, 제가 금방 얘기한 내용들은 그냥 막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이건 다 계획해 놓은 거였죠. 왜서 황급히 도망 안 쳤냐면 빨보산이 당황해서 도망치면 곁에 사람들은 얘가 쫄았구나 하고 그냥 더욱 신나서 쫓아갑니다. 하지만 빨보산이 침착하게 뭐 돌격소총으로 위협하며 천천히 걸어가게 되면 곁에 시민들은 나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 기싸움이랑 똑같은 거죠.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가 가무 나도 따라가고 니가 뒤돌아서 총을 쏘면 나는 엎드리면 되자야. 그리고 나는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더 많은 사람들을 너 쫓게 될 거다. 그래 니 어디로 도망치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꼭 많습니다. 네, 사실 많은 강도나 도적들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잡히게 되는 거였죠. 빨보산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그 신강대학교 안에서의 오솔길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방에 그냥 난사를 해버리면 무조건 따라오지 못할 거란 걸 잘 알고 있었죠. 그 시민들도 뭐 다들 가족이 있겠는데 이런 일에 누가 목숨을 내걸겠나요? 빨보산은 그곳에서 몇 분이란 시간만 벌면 그냥 인간 증발해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그전의 수법이랑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네, 바로 81-1 자동 소총을 품 안에 넣고 떠났답니다. 요번 건이 워낙에 큰 건이라 보니 아직은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뭐 확정할 수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혹시라도 경찰들한테 포위될 수도 있으니 강제로 탈출하려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 둘은 길로 안 다녔고 이 담장들을 뛰어넘으며 집들 사이로 다녔죠. 그렇게 한참을 가도 경찰들 그림자도 안 보이자 빨보산은 드디어 그 사람이 없는 곳에 이 쓰레기 더미 밑에 돌격소총을 집어넣습니다.
네이어 바이보산이 계획대로라면 그들은 이미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왜냐면 그들 앞에는 이 롯데월드 같은 그런 큰 놀이동산이 있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잡을 수가 없었겠죠. 그 둘은 티켓을 끊고 놀이동산 안에 이 대관람차를 탑니다. 바이버상과 우즈밍이 관람차를 타고 있는데 저쪽 땅 밑에서는 경찰들이 삐뽀 삐뽀 하며 그냥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우즈밍은 아직도 쫄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바이버상은 흐뭇해서 내려다보며 한마디를 했답니다. 우즈밍아, 니는 경찰들이 뭐라고 생각하니? 걔네도 그냥 인간들이야. 어떨 때는 우리보다도 더 우둔해. 네, 그 큰 난리를 쳐놓고 이 하늘 위에서 경찰들을 바라보는 그 느낌은 어땠을까요? 이 장면은 실제로 그 뒤에 많은 외국 영화에서 베껴 쓰였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유명한 사건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죠. 바이버사는 그 위에서 그냥 만감이 교차하는 아주 묘한 시간을 보냅니다. 어릴 때 자신이 백발백중 재능을 알고는 이제야 한번 그냥 만족할 만한 큰 끈을 하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 둘은 놀이동산에서 3시간을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오후 4시쯤 되자 경찰들의 경보음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오, 이놈들 이제야 모든 오솔길까지 다 장악했군. 야, 우린 버스 타고 집에 가자. 가서 술 한잔 해야겠다, 야. 오늘 웬만큼 피곤한 게 아니다, 야. 그 둘은 당당하게 버스 정류소에 가서 장거리 버스를 탔답니다. 사실 그쪽 검사는 제일 심했죠. 하지만 얘네는 빈몸이니까 아무 문제 될 게 없었습니다. 뭐 검사해봤자 신분증을 보여주면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매 20분마다 버스를 세워서 뭐 검사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밤 7시가 돼서야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완전 끝이었을까요? 네, 그것도 아니랍니다. 혹시라도 뒷일을 고려하여 그 시간이 그 알리바이를 만들어야만 했죠. 그 둘은 재빨리 우즈밍이 친동생 집에 가서 양꼬치를 먹었답니다. 그리고는 그쪽에 많은 손님들이 그 TV를 보며 그 벤장 호텔이 사건에 대해서 혀를 끌끌 찰 때 바이보사는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 납니다. 네, 이제야 우즈밍도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건 크나큰 희열이었죠. 아싸! 나도 이제 백만장자구나! 라고요. 그 모든 건 바이보산 형님이 준 거였기에 그때 자신이 선택은 정확한 거라고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사실 이번 양꼬치 타임은 나중에 그들이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아주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집에 있었던 시중펀도 벤장 호텔 사건을 듣게 되자 아, 이건 이 두 명이 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집에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한참을 그냥 마음 썩이며 기다리니 이 바이버산이 술에 떡이 돼갖고 그냥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어이, 그 벤장 호텔 사건 들어봤니? 그 오빠가 한 거야. 어때? 깔끔하지 않니? 예? 그래서 얼마나 챙긴 거예요? 몰라. 한 150만 위엔 정도사 되겠지.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한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집이 한 채가 만 위엔에서 2만 위엔 좌우가 됐으니까요. 그냥 집을 15개를 한 방에 강도질 한 거였죠. 그렇게 한 달 동안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뭐 잠잠해지면 가서 돈을 찾기로 계획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우즈밍은 그렇게 느긋이 기다릴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맨날 바이보산을 찾아가 돈을 언제 찾냐고 물어봅니다. 뭐 한두 번은 타일러서 그냥 보냈는데 계속 보채자 바이보산은 드디어 열받습니다. 야,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가서 돈을 찾는 건 너 발로 잡혀 들어가는 거라고. 아직 한 달도 안 됐잖아. 네, 뭐 사실 우즈밍도 그걸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한테는 맨날 그냥 맘에 걸려서 잠을 못 이루는 원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번 작업에서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였습니다. 총 한 방도 못 쐈고 아무런 역할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바이보산이 자기랑 반반씩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하지만 자신의 욕심은 또 그걸 용납 못 합니다. 무조건 반은 먹어야 했죠. 하지만 또 걱정되는 방면이 하나 생깁니다. 혹시 바이보산이 자기를 죽이고 그 돈을 혼자서 몽땅 먹을 수도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 말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지 혼자는 못 죽는다고 뭘 하나 만들어 놓았답니다. 네, 그건 바로 파란색 뚜껑인 노트인데 그 제일 첫 페이지에는 내가 만약 죽으면 그건 베이징 사람 바이보산과 사천 사람 시중펀이 한 짓이라고 적어 놨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서랍 안에 넣고 자물쇠를 잠궈 놨답니다. 이어 우즈밍은 또 바이보산한테 찾아가 얘기합니다. 형님, 그 만약 다른 사람이 그 돈을 찾아내면 어떡하죠? 우리 한번 가서 확인이라도 해봅시다.
만약 기회가 되면 우리 그냥 찾아오고 안 되면 그냥 돌아와서 또 나중에 다시 가서 찾으면 되잖아요. 바이보사는 그 방법도 나쁘진 않겠구나 하고 함께 갑니다. 네, 그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겨우 3일 뒤였죠. 길가에서 경비는 그냥 아주 살벌했습니다. 그 길에는 경찰들이 쫙 깔려 있었죠. 모든 가방은 그냥 샅샅이 검색했으며 100만 위엔이 넘는 돈을 여기서 이동한다는 건 꿈도 못 꾸죠. 그들은 돈을 묻어둔 곳으로 찾아가서 이 확인합니다. 네, 역시 그 돈들은 매우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바이버사는 그 구덩이 속에 함께 묻어놨던 권총을 찾아서 이 몸에 척 잡니다. 야, 어떠야? 아까 봤지? 그 건물 속에서 네가 어떻게 이 많은 돈을 움직이니? 가자, 한 달 뒤에 다시 와보자. 네, 이제야 우즈밍은 제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돈더미를 보고 이 안심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젠 바이버산이 마음이 바뀝니다. 그 돈더미를 다시 보자 그걸 우즈밍한테 나눠주기 아까웠던 거죠. 그리고 이 멍청한 놈이 또 돈이 좀 생겼다고 어디 가서 자랑질하다가 잡히기라도 하면 자기도 위험해질 거였으니까 말입니다. 야, 우리 이제 100만 부자제야. 어디 여행이라도 다니면 편안하게 살자. 어떠야? 네, 그 돈을 보자 우즈밍도 그냥 기분이 좋아져서 오케이 합니다. 돈을 강도질할 때는 총 한 방도 못 쏘고 돈만 달랑 갖고 튀어 갖고 뭘 잘한 게 있다고 나랑 반반하려고 하니? 이건 내가 목숨 걸고 7명이나 죽이면서 강도질한 건데 이제 네 같은 건 필요 없으니 저 위쪽에 올라가서 푹 쉬면서 형이 이 돈을 어떻게 달달하게 쓰는가 한번 구경이나 해라. 1997년 8월 23일 그들은 저희 고향 연변에 있는 장백산 천지를 여행하려고 갔답니다. 네, 그때 저희 나이 12살밖에 안 됐네요. 그러면 그들이 장백산 천지 관광은 어떠했을까요? 9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즈!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이젠 아무런 쓸데도 없고 걸리적거리기만 하는 우즈밍은 또 돈이 절반도 포기를 못했답니다. 그러면 죽어야지. 바이보사는 우즈밍을 데리고 장백산 천지로 갑니다. 중국인으로는 반드시 한번 구경하고 죽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치코치 없는 우즈밍은 그것이 죽이려고 끌고 가는 도살장인지도 모르고 아주 그냥 신이 났었답니다. 바이보산이 카메라로 이걸 찍어달라 저걸 찍어달라 하면서 그냥 아주 난리 났었죠. 그렇게 첫날은 매우 해피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바이보산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준비를 합니다. 고량주 병에서 술은 다 빼버리고 안에 휘발유를 가득 넣습니다. 그리고는 또 손에 잡기 좋은 망치 하나를 준비합니다. 네, 우즈밍 같은 피레미를 잡는 데는 요만큼만 준비해도 충분했었죠. 이어 그 세 명은 또 두 번째로 장백산 천지 구경을 나섭니다. 이미 첫날에 그 위치를 혼자 잘 체크한 바이버사는 그 우즈밍을 보낼 곳을 다 정해 놓았었습니다. 그 날씨는 어두컴컴한 게 이 안개가 쫙 끼어 있었고 이런 날에는 관광객들도 없습니다. 이제 하늘도 우즈밍을 버린 거였죠. 우즈밍은 온 하루 투덜투덜대며 날씨 탓을 합니다. 그러더니 소변을 보겠다고 덜렁덜렁거리며 지발로 큰 바위돌 뒤로 달려갑니다. 바이보산이 그 주위를 둘러보자 마침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너 주위를 잘 보고 있어라. 만약 주위에 사람이 와서 의심하고 쳐다보면 알려달라. 들었니? 정신 똑바로 차려대. 바이보산은 시중펀한테 얘기한 후 우즈밍한테로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시중펀은 바이보산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는 온몸이 그냥 사시나물 떨듯이 와들와들 떠댑니다. 우즈밍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시원하게 물을 빼고 있는데 뒤에서 바이보산이 다가옵니다. 바이보산은 허리 추면서 망치를 꺼내서 이 우즈밍 뒤통수를 힘껏 내리깠답니다. 네, 우즈밍은 그렇게 고함 한번 제대로 못 지어보고는 앞으로 그냥 쿡 꼬꾸러집니다. 바이보사는 망치로 몇 번을 더 내리까서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휘발유가 들어있는 고량주 병을 빼어들어서 이어 불을 확 질러버리는 거죠. 개치너마도 못 알아볼 정도로 망가집니다. 이렇게 우즈밍은 그토록 믿고 따랐던 바이보산한테 잔인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럼 그 시체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네, 이번에는 전에 얘네가 했던 수법이랑 완전 다릅니다. 전에 같았으면 또 구덩이를 파서 이 시체를 묻어두겠는데 이번엔 아예 그대로 버리고 떠났답니다. 네, 바이보사는 이때부터 이젠 배짱이 크다 못해 이젠 자만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경찰들과 군대를 데리고 놀았으니 이젠 점점 눈에 뵈는 게 없었겠죠. 바로 이 오만함이 그를 더욱 빨리 잡히게 만듭니다.
네, 이건 또 나중에 얘기고요. 바이버사는 시중펀한테 다가옵니다. 몸이 괜찮소이니 가자. 사실 시중펀은 전에 바이버사니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도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그 생생한 살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니 바이버산이 더는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오른팔을 이렇게 쉽게 죽여버리는데 그보다도 더 쓸데없는 자신은 어땠을까요? 저기 혹시 나중에 저도 이렇게 죽일 건 아니죠? 바이버산은 권총의 탄약을 재우며 니를? 니를 왜 죽이겠니? 니는 매번 나를 위로 잘해주잖아. 매번 더 잘해라 들었니? 만약 어느 날 지겨워지면 아마 너도 죽여버릴 수도 있겠다야. 바이버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해대며 그냥 시중펀을 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어댑니다. 그렇게 그 둘은 당일에 기차를 타고 신강으로 다시 갑니다. 왜냐고요? 네, 그 묻어두었던 돈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아직도 사건 당일로부터 며칠밖에 안 지났지만 이젠 점점 더 오만함에 쩔게 된 바이버사는 더 이상은 신경 안 씁니다. 1997년 8월 28일 바이버산과 시중펀은 신강대학이 그 돈을 묻어둔 곳으로 갑니다. 네, 땅을 잘 파헤쳐 보니 역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이버산은 그 돈을 큰 자루에다 넣고는 이 준비해 놓은 수레에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낡은 옷들을 쌓아 놓았답니다. 지단환 이플레! 네, 중국에는 이런 낡은 옷과 계단을 바꿔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옷 종류와 낡은 정도에 따라 뭐 계란 한 개와 바꿀 수도 있고 계란 두 개와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둘은 그렇게 아주 대연자역하게 수레를 끌고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어 그 둘은 여관을 하나 맡았고 문을 잠그고 커튼을 다 칩니다. 그리고 바이버사는 또 침대에 척 들어 누워서 이 땅콩에 맥주를 한잔 하고는 시중펀은 열심히 돈을 세봅니다. 네, 결국 그 금액은 138만 위엔이었답니다. 그 시기에 보통 남자들 월급이 300위엔 정도밖에 안 됐으니 아주 그냥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이어 이튿날 그 둘은 돈을 차곡차곡 접어서 외투 안에다가 감추고 이 기차를 타고 북경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좀 의문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 이 기차를 탈 때 가방만 검사하고 이 몸은 검사 안 했을 때라고 하니 그 말은 되는데 이 138만 위엔을 어떻게 몸에다가 감췄을까요? 네, 한국 돈 만 원짜리 100만 원 되는 그 묶음을 아시죠? 그런 걸 적어도 150개는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왜냐면 100위엔짜리만 있었던 거 아니고 50위엔짜리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묶음은 총 150개는 됐겠죠. 그 많은 걸 몸에다 집어넣었는데 발견 안 된다고요? 네, 뭐 그들한테는 아주 행복한 고민이었겠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몸에 지니고 북경으로 무사히 갔다고 합니다. 이어 1997년 8월 31일 그 둘은 북경에 도착하게 되었고 잠시나마 금수저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때 경찰 측은 뭐 했을까요? 사실 바이버사는 배짱은 천하제일이었지만 그 범죄 수법은 허점이 많았답니다. 저번 회에서 나온 그 바이버산이 앉아서 쉴 때 그 맞은편에 신강 사람 두 명을 발견하게 되었죠. 네, 그리고는 그 돌격 소총을 뽑아 들게 되었는데 그 돌격 소총을 싸고 있었던 붉은색 수건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대충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붉은색 수건이 증거물로 되었고 TV에까지 나오게 되었답니다. 네, 이어 그 TV를 보고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수건을 수선 작업을 했었던 사람이었죠. 붉은색 수건으로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그 모양이 매우 독특하여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돌격 소총을 감쌀 모형이었으니 매우 독특했었죠. 하지만 그 수선 작업인은 그냥 한 명의 키 180이 넘는 큰 키였고 한 명은 키가 작았다는 것만 기억하게 됩니다. 이어 발견된 건 우즈밍이 시체였습니다. 이 관광지에 대놓고 버리니 금방 발견된 거였죠. 시체가 비록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경찰은 그 사진을 실종자들 가족들한테 다 보여줍니다. 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보였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즈밍이 떠나기 전에 자신이 그 양꼬치를 하는 동생한테 부탁 하나를 했었답니다. 자신이 일주일 동안 소식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이 서랍을 확인해라고 일러줬답니다. 우즈밍 동생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그냥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역시 아무리 어떻게 망가져도 친혈육은 친혈육이었죠. 그리고 경찰들을 데리고 그 서랍에 갑니다. 서랍 자물쇠를 깨고 열어보니 이 파란색 수첩에 남긴 문구가 보입니다.
내가 만약 죽으면 그건 북경사람 바이보산과 사천사람 시중펀이 한 짓이다 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보산이 그 작은 실수 하나와 큰 오만감 때문에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날은 1997년 9월 5일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때 바이보산과 시중펀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잠시 시간을 일주일 전으로 돌릴게요. 때는 1997년 8월 31일. 그 둘은 북경에 도착하고 당당하게 택시를 타고 집에 갑니다. 집에 도착할 뒤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뭐 돈과 총을 감추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같았으면 뒷산에다가 또 묻어버리고 때를 기다릴 텐데 이젠 바이보산은 달랐습니다. 그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바이보산은 138만 위엔과 권총을 집안의 큰 서랍 안에 넣어놓습니다. 왜냐면 너무도 좋아서였죠.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처음 갖게 되니 그냥 메시가 보고 또 보고 싶어서였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그한테는 치명적인 독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잡혔을 때 이 돈들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모두 불어야만 했으니까 말입니다. 예전에처럼 돈을 뒷산에다가 묻어 두었다라면 그 절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바이보산으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게 하는 건 쉽지는 않았겠죠. 예전에 감옥에서 사람 죽이고 그 잡혔을 때처럼 그냥 딱 잡았대면 빠른 시기 안에는 힘들었을 텐데 말입니다. 바이보산은 돈을 큰 서랍 안에 그냥 차곡차곡 잘 넣고는 시원하게 샤워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 자전거를 타고 아무 목표도 없이 그냥 달리고 달렸답니다. 그 흙수저에서 하룻밤에 금수저가 된 기분을 우리는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날 밤 바이보산은 들뜬 마음에 실면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만 실면한 건 아니었습니다. 곁에 누워 있었던 시중펀도 똑같이 실면합니다. 야, 요거 요번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요번에는 돈을 옮기는데 내가 큰 기여를 했으니 더 많이 챙겨주진 않을까? 하, 요 돈이 생기면 뭐 하지? 그렇게 둘 다 들뜬 마음으로 실면한 뒤 이튿날이었습니다. 바이보사는 11만 위엔을 시중펀한테 줍니다. 네, 역시 플러스로 치면 저번에와 똑같이 8%였죠. 이는 막 이거 덩치는 산적같이 우람져도 속은 그냥 쫀쫀하게 그지 없습니다. 시중펀은 이어 바이보산한테 사천의 집으로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다시 나한테로 돌아올 거야? 시중펀은 무조건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사실 뭐 이젠 바이보산이 돈도 많으니까 얘가 더 돌아오고 싶어 하기도 했겠죠. 바이보산은 또 5천 위엔을 찔러주며 이 길에서 용돈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월급이 300 위엔이었으니 이렇게 따지면 그 5천 위엔만 해도 지금 한화로 5천만 원 가치가 됩니다. 시중펀은 그 돈을 또 용돈으로 얻자 아주 그냥 좋아 죽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갖고 백화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제일 비싼 옷과 이 가족들이 선물들을 다 사고는 또 금붙이들을 그냥 마구 사댑니다. 네, 이어 비행기를 척 타고 사천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비행기 티켓값이 1250위엔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5000위엔을 그냥 삽시에 탕진한 된장녀였죠. 그 낡고 초라한 집의 대문을 열어 제끼자 이 안에 집 식구들은 깜짝 놀랐답니다. 왜 저거 니 집에 돈 많은 사모님이 이런 누추한 곳에까지 납시었을까 그런 거죠. 그 바보 남편 리투밍은 또 하우 하우 하면서 마누라 왔다고 좋아합니다. 야, 내일에 우리 집에서 못 받은 빚이 있는 사람들 다 오래라. 까짓거 내가 한 번에 다 물어주지. 네, 그 빚쟁이들은 모두 우르 모여서 한 줄로 쫙 서서 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집도 새로 큰 걸로 바꾸고 집의 가구들도 그냥 번뜩번뜩 거리는 새 걸로 쫙 갈아 놓습니다. 시중펀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쓸 때다 다 썼는데 이 바이보산 이 좀생이는 그 많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잡히게 됩니다. 가족들한테도 일전 한 푼 안 주고 맨날 그냥 그 돈을 쳐다보면서 헤시헤 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가 지나자 시중펀 그 새 집문은 팡 하고 강제로 열립니다. 이어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시중펀이 손에 철컹 하고 수갑을 채웁니다. 시중펀은 수사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딱 잡아댑니다. 전에 바이보산이 시켜준 그대로 그러는 거죠. 1997년 9월 5일 경찰들은 바이보산이 집까지 알아냈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작 4명의 경찰들이 파견되어 바이보산 집으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뭐 국장한테 죽어야 할 잘못을 지은 애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고작 4명을 보낸 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네, 그렇게 4명의 경찰들은 바이보산 집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그러자 문을 벌컥 열고 나온 건 바로 바이버산이었습니다. 우통을 줄떡 벗고는 팬티 하나만 달랑 걸치고 나왔답니다. 그는 경찰들을 보자 살짝 당황했지만 뒤를 보니 다른 사람들은 없어 보입니다. 네, 영화에서 장첸이 혼자야? 라고 물어봤듯이 바이버산도 야, 이 바이버산 잡으러 고작 4명이 왔니? 라고 하고 싶었겠죠. 어이 바이버산아, 너 호구를 만들 거야? 안 만들 거야? 바이버산은 콧방귀를 뀌며 만들어야지, 당연 만들어야지. 근데 좀 기다려라, 내 안에 가서 옷을 좀 걸치고 올게. 그는 옷장에 다가가서 옷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옷장의 작은 거울로 뒤를 관찰합니다. 네, 그 4명의 경찰은 바짝 긴장해서 그냥 타원형으로 바이버산을 포위하고 있었답니다. 바이버산을 잡으려고 몰려온 게 확실했었죠. 사실 그 옷장에는 권총을 숨겨놨습니다. 바이버산이 먼저 권총을 잡는 이상 그 4명을 쏘고 도망치는 건 가능했겠죠. 바이버산이 권총을 딱 잡고 돌아서려는 그때, 바이버산아, 뭔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경찰서에서 오해하고 있는 건 맞지. 네, 바이버산이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거였습니다. 사실 바이버산 어머니는 바이버산한테 잘해준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6살일 때 애들이 4명이었으니까 혼자서 그냥 다 키우기 힘들어서 바이버산만 시골에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어 바이버산은 그곳에서 그냥 온갖 무시를 당하며 이 눈칫밥을 먹으며 자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범죄의 길에 들어서게 된 한 가지 원인으로 되겠죠. 하지만 이젠 또 그 어머니가 자신 앞을 막는 겁니다. 바이버산은 순간 욱해서 권총을 거머쥐었지만 이미 그 백발이 되어버린 어머니 모습을 보자 마음이 또 먹먹해났답니다. 바이버산은 차마 그 연로하신 어머니 앞에서 이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 이쯤에서 끝내자. 바이버산은 권총을 놓고는 뒤돌아서서 순순히 잡혀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 누구도 두려울 게 없이 날아다니는 바이버산은 단지 어머니를 놀래키기 싫었던 이유 하나만으로 잡히게 됩니다. 바이버산은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그냥 시원시원하게 보게 됩니다. 어차피 돈과 촌이 집에 있었으니 빼도박도 못할 거였죠. 바이버산은 모든 죄를 시인하게 되었고 그 시체들의 위치도 다들 찾아내게 됩니다. 네, 제일 처음에 감옥 안에서 죽인 리버 위와 푸커 쥔이 시체부터 그가 묻어놓은 모든 시체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유독 못 찾은 건 그 길에서 우연하게 죽인 그 행인의 시체였답니다. 바이버산은 북경 감옥이 특호 살인범실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렸답니다. 이런 특호방은 웬만한 살인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죠. 1998년 3월 3일 바이버산과 시중퍼는 신강 우르무치 법원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바이버산은 사형을 판결받게 되었고 시중퍼는 바이버산이 증언으로 사형을 피해 12년의 감옥살이를 판결받게 됩니다. 네, 마지막에 시중퍼를 살리고 싶었던 바이버산은 자신이 그녀를 때리고 이 강제로 그 모든 일을 시켰다고 진술한 거였습니다. 바이버산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죄를 시인한 건 사실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답니다. 네, 뭐 조건보다도 그의 한 가지 자그마한 소원이었죠. 그건 바로 죽기 전에 시중펀과 사진 한 장을 찍고 가고 싶다고 했답니다. 1998년 4월 바이버산은 시중펀과 마지막 5분간의 면담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리고는 그 둘이 마지막 한 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바이버산은 끌려가서 총살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가 제일 마지막에 남긴 말은 이러했습니다. 在每次作案之前,我都要把可能会出现的问题想过几遍,包括作案的方法,行走的路线,允许的最长时间等等,在作案的过程中可能会发生的意外,我怎样处理等等。我想好一件事,就把它定下来,全部都想好之后,我觉得有把握了,再行动。 네, 그 뜻인지 매번 내가 작업을 시작할 때는 발생하게 된 그 모든 상황들을 몇 번이고 더 생각했다. 그 작업할 방식이라든가 이동할 노선, 나한테 주어진 시간 등을 모두 다 잘 고려했었다. 그 모든 게 다 확실해지면 그때 가서야 행동을 시작했다 라고 했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천하제일 배짱이 그리고 백발백중 명사수였던 바이버산 이야기 막을 내리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쏘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즈!